미켈란젤로 같은 거장 조각사들은 돌덩어리를 바라볼 때 이미 그 안에 조각품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하죠. 같은 돌이지만 결과물은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역사라는 기록은 작가들의 눈을 거치면서 그 작가만의 지문이 묻은 하나의 인장이 됩니다. 그 인장은 작가들마다 완전히 다르고 독자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즐거움을 만끽하죠.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웹툰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작가 인터뷰 롱터뷰. 오늘은 최근 네이버 웹툰 녹두전을 완결하면서 이제는 스타일리쉬 사극의 상징적인 작가가 된 혜진양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근황 토크를 스킵하고 싶으시면 7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이고요. 함께 하고 계신 홍난지 선생님도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난지입니다. 네, 마이크 조금 가까이 네, 해주시고. 가까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듣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듣는 분들은 일주일 텀을 두고 들으시겠지만 궁극의 플롯 이어서 바로 녹음을 하고 있죠. 네. 근황 기근이에요. 녹음할 근황을 모으느라고 네. 무슨 적금처럼 펀드를 들 수도 없고. 네. 근데 다행히 이종범 네. 교수님께서 하나 아껴둔 근황이 있으시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재도 아니고 근황을 아껴나요? 네. 아 제가 그 궁극의 플롯 녹음할 네. 때 어쩌다 보니까 제 근황을 말을 못했잖아요. 네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 과학하고 앉아 있는 아, 예. 팟캐스트의 그 원종우 파, 네. 선생님 그 파트, 네. 파트님하고 제 음악 친구들하고 해가지고 이제 재즈 밴드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재즈 밴드요?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기도 네, 하고 재즈 밴드.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와 멋지다 잼 나잇을 하려고 이야. 모였던 팀인데 네. 최근에 네. 벙커 원 아시죠? 네네네 네. 벙커 원에서 악기와 무대가 있어서 우와. 거기서 연주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오. 그런데 그 같이 연주하던 사람들도 다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네. 최근에 한번 정말 프로 연주자 한 분이 함께 연주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야. 이게 건반주자거든요. 네. 건반 한 사람이 거의 프로 연주자가 돼버리니까 같이 합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실력의 한 두 배를 내는 거예요. 와 너무 특이하네요. 그게 이제 합주의 신기하다. 좋은 점이에요. 예. 그 케미컬이 있어요. 케미스트리가 있어요. 케미컬이래. 예. 케미스트리가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롱토비 웹툰 스쿨에서 저한테 올망하시나? 무식한 야, 이 말을 막 아니죠? 케미스트리가 있어요. 자기 실력이 한 두 배 세 배를 내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이거죠. 평소에 전혀 볼 수 없는 풍경을 네. 거의 한 반강제로 오. 하지만 좋은 느낌으로 보게 되는 풍경이 바뀌어요. 네. 내가 이런 걸 연주할 수 있다니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되게 멋진 작가님들하고 스토리 얘기할 때 약간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전설의 주먹의 원작자이신 이준규 선생님 JQ 스튜디오의 종규리 네. 뭐 이준규 작가님 저랑 되게 친한 사이 막역한 네. 사이라서 뭐 틈만 나면 스토리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정말 스토리 잘 쓰는 작가님들하고 이 작업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나?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대화가 계속 이 마치 포레스트 검프의 탁구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애초에 생각하던 것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한 스토리를 결과물로 뽑아내게 되거든요. 이야. 네, 최근에 제가 했던 가장 그 겪었던 멋진 근황은 아주 훌륭한 연주자와 공연을 했더니 합주. 네. 네. 근데 이게 전 항상 그걸 느껴요. 그래서 만화는 혼자 그리는 건데 작품은 혼자 하는 게 맞는데 스토리는 혼자 쓰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결과적으로 이 작품의 결말은 내가 정하는 게 맞지만 네. 그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동료, 네, 맞아요. 친구, 가끔은 둘도 없는 아내 이런 어떤 소중한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면 그게 사실은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의 가장 멋진 부분이 아닌가 맞아요 그런 네.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저도 공부를 할 때 뭔가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겨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거나 학자들. 저도 예, 네, 저도 남편이랑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면 같이 공부하는 분들보다도 오히려 공부를 하지 않 우리 남편하고 얘기할 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쩍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오히려 같이
뭔가 같은 일을 하는 분들과도 이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질적인 분야와 혼합이 되었을 때도 인사이트가 있는 그럼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심심이랑 입주로 했고요. 심심이요? 심심이 모르세요? 심심이가 뭐지? 심심이 모르세요? 그 있잖아. 그 심심이가 뭐지? 인공지능의 그 옛날 버전. 문자 같은 걸로 이렇게 말하면 심심이? 대답을 해주는 모르시는 그런 게 있어요? 어머 나 있습니다. 되게 놓친 애 같다. 시리 같은 건데 시리. 시리는 아는데 심심이가 누구지? 심심이는 이제 국산 시리 느낌인데 옛날부터 있던. 아 그렇구나. 요즘은 이제 달리 저 해줄게. 작업할 때 주로 이제 제가 작업을 하면 항상 발치에 달리가 누워 있는데. 아 달리한테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면 달리. 달리 나중에 이제 한글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참 좋겠네요. 아니야 골치 아프겠다. 달리한테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귀만 딱 돌려요 저한테. 아 귀여워. 어머 귀여워. 누운 상태 그대로 안 쳐다보고 귀만 딱 저한테 돌려. 아 귀여워. 그리고 이제 저 혼자 답을 하는 거죠. 그래 그치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디어가 또. 아 귀엽다. 예전에 웹툰 작가님들께서 지금보다 웹툰 작가의 수가 좀 적었고 네. 웹툰 매체가 좀 적었던 한 8년 정도 9년 정도 전에는요 동료 작가들이 술 한잔 하면서 작품 얘기하고 만들고 있는 이야기하고 데뷔 준비하는 이런 모든 얘기들을 긴밀하게 나누던 시기와 장소가 있었어요. 아. 지금은 이제 학교별로 매체별로 네.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단톡방별로 행아웃별로 모여 계시지만 그때는 적었던 만큼 많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고 깊은 얘기를 나눴던 그런 시기가 있는데 오늘 모신 네. 작가님이 제가 데뷔할 때부터 네. 그 직전부터 만나서 우와. 그랬던 시절을 함께 보냈던 정말 제가 많이 좋아하는 막역한 사이 오래 알고 지내는 네. 친구 작가입니다. 네. 소개를 드렸던 바로 그분이죠. 최근에 녹두전을 완결하셔서 아주 많은 리퀘스트가 있었습니다. 전부 당연히 본인은 믿지 않지만 사실이고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제가 소개문을 읽었더니 막 웃더라고요. 속으로. 스타일리쉬 사극. 제가 만든 말인데요. 가소로워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이게 저 궁극의 플롯에 유승진 작가 같은 또 사극이 있는 반면에 네. 자기 코드로 사극이란 말도 좀 모하지만 네. 자기의 코드로 역사라는 소재를 주로 쓰고 계신 작가님이셔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네요. 일단 정식으로 인사하기 전에 한번 어떤 분인지 홍난지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 모신 혜진영 작가님은요. 2010년 미호 이야기로 네이버 웹툰에서 데뷔를 하셨고요. 2012년 한줌 물망초를 또 후속작으로 내놓으셨고 팬들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두줌 물망초라고 해서 펀딩을 받으셔서 단행본 작업을 하신 그때,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완전 화제였던 게 네. 어마어마한 성공을 기록했던 펀딩이었는데 그 얘기 이따가 여쭤보죠. 유캔 펀딩. 네. 네. 장난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 유캔 펀딩에서 나왔던 단행본은 네이버 북스에서 서비스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맞죠? 네. 네. 아이고 계속 확인하게 되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네.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봤던 녹두전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완결을 하셨어요. 네, 네. 그렇죠. 정말로 정보나 자료가 네. 약간 없죠. 많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모르는 사람은 신비주의라 그러고 아는 사람은 아닐 걸 게으를 걸. 뭐. 맞아요. 정작 뭔지는 모르지만. 정식으로 작가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죠. 녹두전 완결하셨던 네이버 웹툰의 혜진양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나 많았죠. 저 오빠랑은 제 결혼식 때 이후로 그쵸. 처음이고 그 결혼식 이전에도 한참 못 보다가 오빠랑 진짜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거는 진짜 옛날에 한 7, 8년 전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오빠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는데 뭐 밥 한번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예전에는 진짜로 같이 앉아서 작품 얘기를 길게 나눴던 적이 많았어요. 나 오늘 그 얘기 하려고 나왔어요. 솔직히 무슨 얘기예요? 궁금하다. 아니 오늘 어떻게 보면 오빠가 저를 하기보다는 제가 오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좀 있죠. 야, 이거 큰일 났다. 네. 뭔가 감춰져 있는 베일을 하나씩 벗겨내는 롱터뷰의 가장 큰 미덕은 편집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한번
할 얘기 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좋은 얘기예요. 아, 정말? 아, 좋은 얘기죠.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은 얘기예요.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완결하셨는데 네. 완결한 웹툰 작가들의 삶이라는 그 문장은 너무 설렙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게 좀 이렇게 완결하고서 정말 쉬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미호 이야기는 완결한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화 진행되는 것 때문에 맞아요. 정신이 없었고, 이제 한 주말망초에는 완결하자마자 두 주말망초 펀딩으로 바로 들어가서 또 하나도 쉬는 게 없었고, 그쵸. 이번에 녹두전 끝나고 처음으로 이제 아무 일 없이 쉬고 있는 것 같아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완결하고서 아무것도 안 올라가는 날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기분. 이거를 진짜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아, 정말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솔직히 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루 종일 놀아도 돼?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은 잘 가고 죄책감은 느끼고. 마침 또 신혼식이랑 겹쳤는데 네, 너무 좋아요. 더더욱 좋잖아요. 근데 남편이 또 직장 생활을 하니까 네. 이제 완결하고 나서 이제 남편은 좀 힘들죠. 이제 왜요? 회식 같은 거 못 나가게 하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오직 나랑만 놀아 이렇게 돼서 오히려 또 네. 네, 남편은 힘들어요. 좋겠다. 완결한 마라가라는 그 문장만큼 저를 설레게 하는 건 없는데 휴재 중인 혹은 연재 전의 만화가 이거는 이 문장 자체가 네. 고통이 막 흐르는데요. 완결한 만화가 이거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네. 그래요. 일단은 제가 기억하기에도 워커홀릭이라고 보긴 애매하지만 쉬는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늘 언제나 뭔가 하고 있고 작업을 하고 있거나 고민을 하고 있거나 근데 최근에 올라온 SNS의 근황들이 하나같이 겁나 부럽더라고요. 아 짜증나. 막 계란 있고 어디 카페 가 있고 막. 와, 부럽다. 그래서 오늘 만나면 뭐 하고 노나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자 작가님의 네. 제가 이걸 좀 좋아하는데 네. 인터뷰나 독자들을 통해서 제 만화의 내용이 설명되거나 네. 소개되는 걸 보고 있으면 네. 저랑은 또 상당히 다르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직접 얘기하는 제 만화의 소개는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혜진양 작가님이 소개하는 녹두전은 어떤 작품인지 한번 궁금하긴 한데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싫어요? 아, 싫어요? 아니, 못하겠어요. 아, 그래, 알았어. 못하겠어요. 자, 저는 이거예요. 네. 녹두전 물어보는 사람한테 마지막에 올라온 후기를 한번 읽어보고 나서 시작해라. 꽤 좋은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 아,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겠구나. 굉장히 네네. 궁금한데 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후기였고 그래서 사실은 그 후기 읽다가 홍란지 교수님께서 네네. 초대를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야 본편보다 후기가 제일 재밌어 이러는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는요. 남편도 네. 야 후기가 제일 재밌어 이래서 솔직히 저 약간 아직도 그 욕심이 있어요. 네. 좀 예전부터 기획했던 건데 후기 만화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아니. 그러니까 작품의 후기가 아니라 일상툰이죠. 어떤 개념에? 네. 그래서 그 일상툰이 지금처럼 나오기 이전에 네. 그런 만화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솔직히 생활툰이 욕심이 나긴 나요. 근데 궁금한데요. 전 혜진양 작가님의 일상툰은 여러 의미로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일상툰 아야 더 말씀하세요. 네. 아니 그게 일상툰이 재밌는 게 그 테스트로 블로그에도 올린 적 있어요. 네. 이제 남편이 다 쓰는 거야. 남편 입장에서 내 여자친구는 만화가인데 꼴찌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보는 일상툰을 기획을 했었는데 나 본 것 같은데. 네, 그 거기에도 올렸었어요. 네. 네, 했었는데 네이버에서 저는 어째 통과를 안 해주더라고요. 상당히 괜찮은 컨셉이라고 봤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일상툰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동시에 아, 이 사람이 그린 일상툰은 굉장히 기대된다는 작가님들이 옆에 계세요. 왜냐하면 저는 일상툰이 옛날에 그런 오해를 받았었어요. 일상툰 너무 소재주의다. 네. 자기들의 일상을 소재 삼으니까 좀 소진되고 소모되고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일상툰은 그 작가의 일상의 소재가 아니라 그 작가의 시선이 소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 난다라는 작가에게는 네. 그 일상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네. 맞아요. 그 사람의 시선이 재밌기 때문에 네. 일상도 보는 거거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혜진 양은 기본적으로 덕력이 있고요. 무언가 되게 빠져서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그리는 일상툰은 상당히 흥미진진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일상툰에 어려움이 있죠. 작가가 네.
독자에게 다치기도 쉽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떤 그 극화랑은 다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부딪힌다는 느낌. 네. 그러니까 접하게 맞아. 된다는, 부딪힌다는 좀 단어가 좀 그러면 접하게 네. 되는 그 접점이 더 뭐가 얇은 것 같아요. 뭐가 좀 그래요. 맞지. 네. 심지어 갈리기도 해요. 아, 정말요? 모든 작가들이 무서워하죠. 일상 좀 어렵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녹두전에 대한 작가 본인의 소개를 물어봤지만 실패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후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네. 1화부터 다시 보고 싶어질 겁니다. 예, 어떻게 롱터뷰를 좀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어떤 거 들어봤어요? 저 그 박수봉 작가님이랑 이동건 작가님이랑 네. 들어봤습니다. 엑기스만 들으셨네요. 어, 그렇게 말하면 미티는 겉절이에요? 죄송합니다. 미티야, 너 겉절이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미티 오빠 미안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맞다. 그 당시에 같이 만화 얘기하던 사람 중에 한 명 또 미티기도 하고 아. 칸비 작가도 있었고. 와. 그래서 어떠셨어요? 들어보시니까?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눌 상대들인데 우리가 말을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아니, 그리고 좀 박수봉 작가님 건 들으면서 이제 입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공감 가는 것도 많았고 이동건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막 이런저런 일 많이 해보셨던 얘기 들으면서 아, 이 작가님은 이런 코스로 작가님이 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다르게 데뷔를 다 했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랑은 맞아. 확실하게 다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네. 롱터뷰의 목적을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서로 다른 작가들의 서로 다른 데뷔 경로를 보여주자인데 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 알고 지내는데도 혜진 양이라는 작가가 되는 그 경로를 어떻게 걸었는지 몰라요. 아. 그 얘기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흥미진진한 네,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시겠네요? 저희가 지도를 제작하는 그 네. 김정호의 마음으로 시간순으로 간다는 걸 아실 텐데 네. 첫 번째 질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혜진 양 작가님 많은 작품을 완결하셨고 다작을 하시고 또 되게 생산력이 왕성한 작가인데 네. 개인적으로 부러운 부분인데 언제, 몇 살 때, 어떤 상황에서 만화라는 것이 혜진 양의 인생에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너무 만화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그 최초의 나이가 언제인데요? 제가 그렇게 치면 최초로 TV에서 하는 애니메이션을 혼자 녹화하는 방법을 알았을 때. 우와. 그러니까 어렸을 일요일에 그 아니요, 전 그게 아니라 그 뾰로롱 꼬마 마녀를 최초로 제가 녹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였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애들 보기 힘드니까 네네. 저는 녹화 비디오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해주셨었는데 귀하죠. 네, 5살 때쯤부터 이렇게 많이 틀어주셨어요. 근데 녹화하는 법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 지옥문이 열리거든요. 안 알려주는 건데 이제 비디오 이제 돌려보다가 눌렀는데 이게 녹화가 된 거야.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녹화를 팍 떴어요. 녹화를 막 뜨고 여러분 지금 어린 덕후 오타쿠 라이즈를 보고 계십니다. 녹화를 막 뜨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저희 집에 모이기 시작했죠. 아, 쟤네 집엔 어제 못 본 게 있다. 컨텐츠가 있다 저 집에. 와, 재밌다. 친구들이랑 이제 그렇게 막 모여서 비디오 이제 애니메이션 돌려보고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만화는 계속 무한 반복해서 봤던 거예요. 뾰로롱 꼬마마녀 지금 막 귓가에 주제곡이 들릴 정도로 네. 정말 저도 좋아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천사소녀 네티로 넘어가서 그렇죠. 네티 이제 네티에서 네티는 이제 맨날 돌려봤어요. 진짜 진짜 네티는 한 편당 한 100번 넘게 봤어요. 그 정도로 지금도 돌려봐요 네티는. 어마어마하네. 와, 대단하시다. 그 녹화를 뜨기 시작하면요. 왜냐면 이 덕질의 시작은 수집인데요. 그렇죠. 뭔가를 내가 모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되게 복잡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공테이프 가격은 만만치 않지만 아이들은 그때부터 나라서 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8살, 7살 되게 어린 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도 막 요즘 나오는 애니메이션보다 저는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봐요. 네티를 비롯해서 또 어떤 거 좋아했나요? 네티, 람마. 람마. 람마는 사쿠라 때까지는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체리를 했는데 이제 그때서부터는 치드 안 봤어요. 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애들이 보는 거야 하면서 저는 이제 다른 세계로 가요. 빠순이 세계로 가요. 네.
여기도 리그가 있어요, 리그가. 네, 그러네요. 그래서 빠순이의 세계로 빠져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을 많이 좋아하는 게 이제 제 전성기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말씀하신 그 다음 단계로 가면요, 일단 소비의 규모는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알겠습니다. 그 당시 란마 제가 그 오프닝 송 싱얼롱 장난 아니었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노래방 화면으로 시작했던 네.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해서 아무튼 만화 영화 네. 뭐든 간에 그 세계에 입문을 한 애가 초등학교를 보내게 되면 네. 보통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죠. 연습장에 이제 네. 맨날 네. 그림만 그리고 있고. 그럼 그런 어떤 청취자, 애청자, 덕후였던 네. 입장에서 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얘가 공부머리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그 학원 같은 거는 다 다녔는데 네. 언제나 그냥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기억하는 한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그때부터 늘 네. 만화는 끄적이고 있었다는 거죠? 네. 계속 그렸죠. 막 세일러문, 리나. 보면 진짜 그림을 오랫동안 끼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림체라고 전 처음 느꼈거든요. 네, 맞아요. 아니, 데뷔하기 전에요. 네. 아. 데뷔하기 전에 그림을 전 봤잖아요.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완전 달라요. 모르시죠? 네. 제가 처음에 혜진 양 작가의 그림을 봤을 때는 아직 둘 다 데뷔하기 전에 게시판 네. 올라온 그림이나 이제 습작한 걸 봤는데 지금이랑 완전 다른 스타일이고 하지만 10대 내내 만화를 그려왔구나라는 걸 딱 알 수 있는 그림체였다면 어느 시점에서 띵 하고 선도 바뀌고 색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그 시점에 얘기도 이따가 나누게 될 텐데 네. 자, 어린 덕후가 계속 그림을 그려요. 홍란 선생님도 그런 삶을 보내셨죠? 그렇죠. 비슷하죠. 저는 어렸을 때 빨강머리엔 그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빨강머리엔을 보면 두근두근거려요. 차이가 나죠? 너무, 예, 음악만 들어도 너무 좋고 네,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빨강머리엔의 그 튀어나온 이마 네. 이거 똑같이 그리려고 하고 네, 네, 네. 뭐 양갈래를 이렇게 딴 머리 이거 네. 예쁘게 그리려고 막 노력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뭐 들으시는 분들은 둘 다 옛날 거나 이러시겠지만 네티와 빨강머리엔 사이 15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굳이 네? 확인시켜주시지 않으셔도 부들부들 그렇게 어렸을 때 연습장에 만화만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일상들이 있지 않나요? 그때 기억 어땠어요? 저는 좀 주변을 잘 안 보는 애였던 것 같아요. 오직 내 세계에 빠져서 만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만화 좋아하는 친구들 네. 막 만화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러다가 중학교 때서부터는 이제 만화하고 빠순이 얘기를 같이 걸으면서 이제 더 나만의 세계를 걷는 아이가 됐었죠. 그렇죠. 저도 사실은 혜진 양과 같은 존재들의 네. 빠돌이였기 때문에. 오빠는 G.O.D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오빠는 진짜? 그러니까 난 나이대가 좀 더 위지만 왜냐면 전 JYP 때부터 그쪽 계열이 좋아요. G.O.D는 전 뮤지션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파왔기 때문에. 네. 핑클 이랬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G.O.D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 정말. 예 네, 진심이에요.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무튼. 네. 심지어 일부러 막 드래곤볼 레볼루션 보고 그랬어요. 아니 나도 그건 안 봤어요. 아, 못 보겠어서. 왜냐면 그 10대 때 그렇게 만화를 그리면 네.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모 만화가 A씨는 네.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면 언제나 자기가 네. 학교 내에 존잘러였기 때문에 화장실을 갈 때 반드시 연습장을 책상 위에 펴놓고 갑니다. 일부러. 보라 이거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몇 명 정도의 갤러리가 내 책상에 모여있나? 이걸 확인하면서 즐거워했던 모 만화가 A씨가 떠올라요. 모 만화가 A씨? A씨가 누구지? 누구죠? 누구지? 피해주세요. 네. 아, 오빠는 가능할 수 있어. 오빠는 가능해. 아, 천재. 천재 그. 잘하니까. 근데 또 어떤 작가들은 절대 안 보여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만 봐 이러면서 항상 연습장을 꿍쳐놓는 분들도 맞아요, 계세요. 맞아요. 혜진 양은 어느 쪽이었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네. 주변에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이미 타고난 재능이 있는 애들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아, 그걸 느끼셨다고요? 네. 몇 살 때요? 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만화 서클이 저희 지역에서는 솔직히 제가 봐도 진짜 제일 잘 그렸어요. 그래서 뭐 서클에 한 15명 있으면 저는 그 중에서 한 막 10등?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천재들이 많았어요. 이게 다르구나. 신기하다. 제가 그런 존엄하게 잘 그리는 분들을 처음 마주한 건 대학생 때였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몰렸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시작된 일이라서 대학생쯤 돼야 전공 레벨을 받거든요. 근데 또 이제 후배 만화가들이나 친구 만화가들 연령대에 따라서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존엄한 분들이 모이는 카페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걸 좀 빨리 겪으시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잘 그렸어요. 왜 그러지? 그런 사람이 몰리나?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에 좀 많았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생각은 솔직히 아직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잘 그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많긴 많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림은 솔직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잘 전달할 수 있을 정도면 돼라고 항상 생각해요. 되게 안락해지네. 왜냐면 네.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아 오빠도요? 어제는 홍란진 선생님이 저 혼냈어요. 왜요? 그림 못 그린다는 컴플렉스 좀 갖지 말라고. 너무 잘 그리시잖아요. 잘 그리죠 오빠도. 밀도 엄청 높고 제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분 뭐지 이 닥터 플러스트 처음 봤을 때 뭐지? 왜 이렇게 퀄리티가 뭐지 이 사람은?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서 뭐 이런 대화를 유도하려고 얘기 꺼낸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네, 근데 계속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자꾸 그런 생각하시는지 진짜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혜진양 작가님이 네. 방금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제가 했어요. 아 아마도 진짜 천재적으로 그리는 사람 사이에 계속 있었기 때문인가 보다.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냥 워낙 그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주변에 잘 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림을 못 그려가 기본 베이스로 저는 언제나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제가 잘 그린다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약간 이야기를 담기 위한 그릇 정도로 이 정도면 네네네네. 나쁘진 않아 정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그 아까 연습장을 펼쳐놓으셨던 그 A씨 이분은 정말 정말 천재시고요. 네네. 이분은 그냥 타고나신 분인 거고 그분은 이 세상에 거의 0.1% 뭐 이 네.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심지어 어떤 작가는 선배 작가는 웹툰에서만이 아니라 한국 만화사에서 제일 그러니까요. 잘 그릴걸? 이랬던 네. 나이도 어린데 씨. 네 근데 제가 보기에 두 분은 상위 1%에 속하시는 분들이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그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웹툰 작가들끼리 모여서 네. 그림 얘기할 때 네. 누구나 끄덕이는 그림 잘 그리는 분들 하면 몇 명이 계시긴 해요. 네. 양형순 형님이나 제나 작가님이나 네. 박재수 작가나 네. 임강혁 작가나 쭉쭉 있어요. 네. 계신데 분명히 그 군에 속하진 않는 작가라고 전 생각해요. 저는. 저도요. 근데 혜진 양은 난 모르겠다. 아니. 난 절대 잘 그리는. 인터뷰 망해간다. 안 돼. 아니 왜 이러시지? 아무튼.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네. 나는 내 이야기를 담는 정도면 된다. 네. 그 말씀은 이야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라는 얘기지만 그 시작점이 궁금해요. 보통. 어린 덕후들이 네. 학교에서 항상 연습장에 그림을 그릴 때는 네. 이미지의 세계로 만화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죠. 예, 저도 그랬고 네. 따라 그려보고 네. 자켓 만들고 이게 거의 일상이었던 초등학교, 중학교. 맞아요. 네. 처음으로 이야기를 써봤던 경험이 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거지 같아요. 저도요. 그게 언제예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보다는 늦었어요. 저랑 거의 비슷하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고 그때도 이제 빠순이니까 네. 빠순이니까 2차 창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목표였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내가 우리 오빠들을 그러니까 오빠들을 출연하는 게 아니라 오빠들을 베이스로 해서 제가 재창작한 캐릭터로 이제 뭘 하고 싶다 만화를 그리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죠. 역시 빠심은 위대해. 빠심은 위대하죠. 빠심과 덕심은 사실 그 근원이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빠심이나 덕심이나 어차피 똑같은 종류의 열정이라고 그쵸, 생각을 맞아요. 해요. 저는. 네. 저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빠심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거든요. 아, 그렇죠. 중학교 때 네. 그 H.O.T. 초상화 그려가지고 돈 벌었어요. 내가 중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시고만. 쏠쏠했어요. 아, 그래요? 그때는 내가 돈이 필요했어요. 만화책도 사야 되고 스크린톤도 사야 되는데 용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확히 핑클이래. 그 H.O.T.랑 제키의 표상화를 그려서 판매하는 시장이 딱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쪽 양쪽 이렇게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죠. 저도 빠심을 이용했던 사람으로서. 아무튼 그래서 고등학교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라는 걸 써본 거예요 한번?
근데 그때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막 이미지였죠. 막 이런 뭐 어떻게 뭐 스토리를 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캐릭터로 아 이렇게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이런 느낌 정도였는데 이제 그렇게 그리고 싶어도 필력이 딸리니까 네. 그냥 좀 그랬죠. 네. 저는 처음에 이야기를 썼던 거 지금 보고 있으면 장난 아니거든요.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유치해서. 미치죠. 누구나 다 그러지 않나요? 그 이때 네. 그랬는데 막 어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유치함. 근데 그 뜨거워. 또 뜨거워. 유치한데 너무 뜨거워요. 유치한데 차가우면 그나마 낫고요. 뜨거우면 유치하지라도 않아야 되는데 뜨겁고 유치하면 진짜 할 수 없거든요. 그게 제 작업실에 지금 있어요. 왜 있냐면 자기 재능을 의심하는 학생이 와서 울면 조용히 그걸 보여줘요. 그럼 너무나 해맑게 나가. 나도 그랬다. 뭐 이런 거죠. 어, 아무튼 간에 그때 그 지옥 같은 기억 때문에 그 뒤에 스토리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떠셨나요? 그 고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짜고 캐릭터도 만들고 하면 네. 이미 그때 마음속에 직업으로서의 만화가가 좀 들어와 있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만화가가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어, 진짜요? 그러니까 너무 상업적으로 보는데 저는 그림으로 돈을 벌고 싶었지 만화가가 될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만화가보다는 그러면 일러스트나 어떤 이미지. 그렇죠. 이미지를 정확히는 이제 캐릭터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방송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만 네. 해주십시오. 전 고등학교 때 공모전 엄청 나갔어요. 근데 공모전에 나간 이유 딱 하나였어요. 돈 벌라고. 공모전 상금. 네. 학생한테 쏠쏠하죠. 그리고 그 공모전에 제가 정말 맛을 들인 게 네. 맛을 들였어요. 아 진짜 전 맛을 들였어요. 전 있는 공모전 다 나갔어요. 와 대단하시다. 무슨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대학에서도 공모전을 하고요. 네. 막 무슨 지역에서 뭐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때 제가 재미가 왜 들렸냐면 저보다 잘 그리는 친구 진짜 많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애들이 3시간 그려서 내면은 전 3일을 밤새서 그려서 냈어요. 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입선 나보다 훨씬 잘 그리는 친구들은 입선을 하는데 저는 상을 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공모전은 네. 그런 게 있죠. 그 맛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아무리 저 친구들보다 훨씬 못해도 남들보다 한 몇 배로 더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 재미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모전에서 그런 식으로 상을 타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 이제 헌터가 되잖아요. 공모전을 찾아보고. 상금 네, 공모전 찾고. 공모전 돌려쓰기 하고 이제 저 뭐 냈는데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지면 다른 공모전에 솜 수정해서 다시 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떨어지게 되면 저작권이 그쪽에 계속 네.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공모전들은 대부분 만화 공모전이 아니었나 보죠? 캐릭터 공모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만화보다는 한참 이제 마린 블루스 막 우비소녀 2년, 막 딸기 초반이었으니까 네. 그게 굉장히 유행을 굉장히 했어요. 한국 캐릭터 상업이 뜬다. 네. 그리고 그때 언제인지 알겠네요. 네, 네. 마시마로 때군요. 네네.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막 지금은 캐릭터 페어가 되게 규모가 작아졌는데 네네. 교복 입고 캐릭터 페어에 부스 참가를 해서 명함을 돌려서 매주 같은 거 막 해보고 싶어서 맞아. 하고 우와. 했었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잘 감이 안 오시면 2000년대 초반이죠. 네, 완전 그때 초반이죠. 그때 아직 웹툰이 막 붐은 일으키기 전이었고요. 네. 대신에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고 네. 푹푸까 네, 뿌까. 뿌까, 마시마로, 이런 졸라맨. 것들이, 졸라맨, 이런 것들 인기 되게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캐릭터 상품이 엄청 나왔을 때잖아요. 네. 그때 그렇게 외주까지 막 찾아다닐 정도의 고등학생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요. 거기 부스에 가면 제가 항상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었고 어떻게 고등학생이 이거를 참여를 했어? 라는 얘기를 들었죠. 아, 네. 네 그래서 그때 근데 제가 저는 목표가 있었던 게 네네. 제가 마린 블루스를 정말 좋아했어요. 성계군을. 아, 네, 저도요. 정말 좋아했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좋아합니다만. 성계군 회사가 킴스였거든요. 나는 킴스에 그 들어갈 거야. 나는 킴스에 들어와서 성계군이랑 같이 일을 해보고 싶어. 네네. 이렇게 해서 저는 대학 때까지 난 무조건 캐릭터 디자이너가 될 거야였지. 웹툰 작가가 그때만 해도 웹툰 작가라는 직업도 없었고. 맞아요. 네, 네. 해서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참고로 그 뒤에 마조앤 세디를 그리시고 네,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 얼마 전에 길 걷다가 우연히 지나쳤어요. 딱 보고 두 분이 같이 팬이라고 다가가기에는 귀찮으실까 봐 다가가지 못하고 혼자서 멀리서 보면서 속으로 얘기했어요.
팬입니다. 전 진짜 좋아했어요. 네, 맞아요. 정말. 그 당시에 진짜 다 좋아했을 거예요. 선인장량 네. 엄청 많이 그렸어요. 네. 맞아, 맞아요. 애틋한 네. 저는 사장님 캐릭터 진짜 좋아해서.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막 그 당시에 만화 좋아하면 저는 네. 성계군 파고 막 너무 좋아하니까 맨날 그때만 해도 성계군이 아무런 고려 안 받고 자기 홈페이지에서 했었죠. 예. 맨 홈페이지에서 언제 뜨지 언제 뜨지 맞아요. 언제 뜨지 이러면서 예. 봤었어요. 비정기적으로 그, 떠서 네. 그때 네. 추억이 많아요. 저도 루나파크와 네. 마린블루스 이 두 가지가 네. 그리고 마장박 다이어리랑 몇몇 저 스노우캣 스노우캣도 네. 있었죠. 그리고 올드독 다이어리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꾸준히 그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네. 기억 많이 나네요. 네. 올드독 작가님 보고 싶다. 제주도에 계신데. 근데 저, 예, 네.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뭔가가 되고 싶어. 난 뭘 잘하는 것 같아. 나 더 잘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도 이렇게 선뜻 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캐릭터 표현에 나가거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공모전도 좀 망설이게 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 그 비밀을 빠심에서 쳤습니다. 빠심의 절반 정도는 애정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실행력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는 실행력이 진짜 없는 학생이었어서 이런 분들이 진짜 부럽고 좀 신기하긴 하죠. 네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한 대로 바로 움직일 수 있지? 이런 분들을 되게 항상 존경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실행력이 정말 궁금. 그것 좀 궁금하긴 네. 해요. 네. 그렇게 실행을 하는 시기를 고등학교 때 이미 하셨으면 네. 보통 일반적인 고등학생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보통 집이나 학교에서 오잖아요. 부모님의 반응이나 학교에서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자유도의 일부를 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당시에는 그런 종류의 활동을 좀 막 하실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주의시고요. 그리고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때 한참 이제 열린 학교 해가지고 네.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근데 미술반을 학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네. 그래서 고2, 고3 때 미술반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미술반이 좋은 게 일주일에 미술 시간이 한 7시간 됐고요. 네. 그리고 3시가 끝나면 너희 미술학원 가 이러고서 학교를 끝내줬어요. 열린 학교. 좋다. 그러니까 무슨 교육 체제가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해서 그냥 저는 진짜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그런데 부모님으로서는 네. 나가기만 하면 뭐 공모전에서 상을 타와요. 좋지. 그러면 이게 이 아이는 재능을 발견해서 지금 한참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혹시 그 아니에요? 상금의 일부를 뭐 부모님한테 뽀찌를 떼준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상금은 제가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 드렸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가정경제의 일환이었군요. 자유로 샀군요. 이 아이가 뭔가 진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지 않았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원할 수밖에 없죠. 제가 진로박람회 강연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를 잡고 싶은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부모님들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무서워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내 아이가 좋아하는 건 알겠어. 딱 봐도 알겠는데 내 아이가 충분히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 아. 그래서 그냥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고 이때 미술학원 갈 때 그 저보다 나이 많은 대학의 그 애니메이션 쪽 대학 간 언니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언니가 좀 우리 부모님 설득하는 걸 도와줘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미술학원에 다니게 됐어요. 마찬가지군요. 공모전에 그렇게 상을 탔어도 그냥 만화 좋아하니까 그냥 저러다 말겠지 이런 대학은 다른 과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나 보네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원하진 않으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모든 부모님들의 그 가장 큰 패착이거든요. 저러다 말겠지. 아닌가요? 저러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가끔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살아있는 얘가 여기 지금 4명이 너도 그런 힘이야? 저러다 말겠지의 결과가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아무튼 네. 그때 지난번 롱터뷰 때 이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작가님들 중에서 웹툰을 딱 찍고 만화가를 찍고 걸어온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정말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결국은 작가가 된 상태가 많은데 네. 혜진 양도 캐릭터 디자인을 꿈꾸고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돈도 벌고요. 네. 조금 벌었죠. 지금 생각 엄청 좀. 그래도. 그치. 근데 보통 고등학생들은 가족 부모 입장에서 보면 돈을 쓰는 존재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좀이라도 나와. 그러면. 그쵸. 상도 타와. 자랑할 거리가 생겨. 그런데
만화 쪽은 아니지만 관련된 학과로 진학을 하게 돼요. 네. 그렇죠? 뭐 말해도 되나요? 네, 저도. 예, 청강대학교를 나오셨는데 만화과는 아니고 애니과셨어요. 네. 아, 재밌어요. 저 역과인데 네. 전공을 그쪽으로 정한다는 건 네. 관련된 직업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렇죠. 이제 애니메이션과 만화과 있었을 때 선택한 이유는 애니메이션 쪽이 좀 더 나중에 취업하고 돈 벌기 좋을 거라는 계산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웹툰이 확 떠서 그랬지만 그때만 해도 맞아요. 한국 만화는 이제 다 죽었다. 네. 망했다. 네. 망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서든 좀 취업이 잘 되려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 맞아. 학교는 잘 열심히 안 다닌 걸로. 아 근데 디자인과도 있었을 텐데 굳이 애니메이션 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걸 좀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막 플래시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배우고 싶어서 애니메이션과로 갔는데 제가 또 상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달랐어서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힘스 들어갈 거야라고 했는데. 그때쯤에서 한국 캐릭터 시장이 확 다 죽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가려고 했던 회사가 너무 힘들고 아. 막 회사들이 다 사라지고 이러니까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됐었죠. 이게 참 뭐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재밌는 상황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만화가 죽어서 애니과로 갔지만 또 운대가 안 맞아서 그쪽 산업계가 죽었어요. 그럼 네. 결과적으로 만화가가 될 사람은 만화가가 된다. 나는 뭐 그런 쪽인데 네. 그래서 대학에 갔으면 네. 일단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전공을 정했더라도 만화가에 대한 꿈이 그때도 없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없었어요. 고등학교가 끝났어요. 고등학교 만화가. 끝나고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그냥 돈이 벌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를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일 중요한 동기. 그러니까 집안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되라는 생각이 좀 많이 컸었고 그런데 그 20살짜리 애가 이제 네. 막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뭐 회사 미팅을 간다고 해도 아는 게 뭐가 있고 매주를 받는다고 해도 뭐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네. 엄마 계약서가 이래? 이래도 부모님도 뭘 하시겠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야, 뭐 매절이 뭐냐? 좋은 거냐? 막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20살이 겪기 힘든 일들을 많이 당했죠. 막막하셨겠고. 되게 힘든 20대 초반을 보냈다는 걸 저는 대충 알고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좀 그 힘든 시기에 좀 다른 작가님들한테 뭐 물어볼 수 있지 않았어?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엔 다른 작가님들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쵸, 없었어요. 맞아요. 아무에게도 물어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해도 친구들은 이미 대학교 생활에 너무 그치. 즐거워서 아무도 제 얘기도 안 들어주고 이제 저만 어떡하지 하는 시간을 20대 초반에 많이 겪고 되게 활발하고 막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 정말 자신감이 정말 밑바닥으로 계속 떨어지는 시기였죠. 영웅의 여정으로 치면 이제 그림자와의 만남. 네. 그래서 한 8단계, 9단계쯤에 가서 죽는 상황까지 가는. 고래배 속에 들어가. 그때가 이제 20대 초반에 한 3, 4년, 4, 5년 제가 알기로 그 정도 된다고. 네, 3, 4년 정도 됐었고.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웹툰이 확 뜨기 확은 아니고 천천히 이제 맞아요. 뜨기 시작하고 다른 작가님들이 생기고 다른 작가님들 모임에 제가 힘든 거 다 겪고 나서 처음으로 가게 돼서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이런 모임이 있었어요? 라는 상황이 됐었었죠. 그 당시에. 거기서 제가 혜진양을 만났죠. 그래서 첫 만남. 저는 이제 그때 그 만남을 이야기하려고 오늘 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칼을 갈고 오셨는데요. 일단 지금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네. 그렇게 해서 대학교에 갔지만 일단은 학교 생활보다는 자기의 여러 가지 그 취업활동, 네. 창작활동에 힘을 쏟고 있던 혜진양.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다음 만화 속 세상이 열리고 네이버가 좀 따라오면서 아직 초창기 웹툰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웹툰 작가는 적었고요. 2006년? 2007년? 5년, 6년 이랬을 거예요. 네, 5년, 6년쯤이었을 5년, 6년쯤이었어요. 5년, 6년쯤이었고 정말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했어요. 솔직히 지금은 그때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 많이 당했었어가지고 고려를 떼이거나 그런 일인가요? 고려를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네. 20대 초반에 자기 꿈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 참신하고 다양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시대였죠.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었고 그런 세상이었고 지금도 되게 좋아졌다고 저는 믿지 않지만 지금 정말 좋아진 거죠. 그때에 비하면. 네. 그때는 뭐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그냥 모임에 처음 모임 나갔을 때 막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데 나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겪고, 만나니까 막 유기견들의 모임이었죠. 진짜 그랬어요. 비 맞은 유기견들의 맞아요. 모임. 예. 정말 이제 처음으로 나랑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 하니까 많이 혼자서 힘들어했다 모임에 나가니까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근데 한 번 울면 괜찮은데 나갈 때마다 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혼자서 나갈 때마다 막 힘들었으면 막 20대 초반이니까 술도 마실 때고 이러니까 막 술 마시고 맨날 울고 술 마시면 또 다 올라오거든요. 그쵸. 서러움과 근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겠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혼자서 다 해치고 나오신 건데. 그리고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나눌 곳이 없다는 게 무엇보다도 힘들고 그러게요. 고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까딱 작가 모임이 생긴 거였어요. 얼마나 좋으셨 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한 1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기억해 보면 한 1년 한 6개월 1년 정도 이제 자주 모임은 있지 않았는데 막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 정도였으니까. 그래. 그래서 뭐 빨리 얘기해. 뭔데? 뭐예요? 빨리 겁난다 진짜. 저 뭐죠? 기억이 잘 안 나. 제가 그 모임에 나가면 그때만 이제 한참 초반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모르니까 처음 딱 이제 정무를 해서 이제 술자리를 가지면 한 명씩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해요. 아, 그런 모임이 어디에서 있어요. 뭘 그리고 있는 누구입니다. 아~ 라고 소개를 하는데. 참고로 권혁주 작가님이 만드신 모임이에요. 네. 같은 부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나갔는데 제 작품도 없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아, 뭐라고 소개하지?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마다 술집 밖으로 나가서 혼자서 있다가 자기소개 끝나면 들어오고 이랬어요. 몇몇 작가님들 제가 봤어요. 그러시는 거. 일러스트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가시고 그거 보고 제가 약간 되게 약간 처음에 좀 충격받고 자기를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또 굉장히 상처받거나 그러게요. 자기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았죠. 맞아요. 그러다가 그날도 자기소개 못하고 있다가 제 이제 성격 내가 활발한 성격이에요. 원래가 짱 활발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일 오래 하면서 혼자 많이 지내니까 말수도 좀 적어지고 그래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얌전해진 거죠. 어마어마하게 차분해졌어요 지금. 네. 근데 엄청 마시다가 제가 취해서 앞에 앉는 분들한테 다 폭탄주를 말아서 주고 있었어요. 이야.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전문용어로 이제 광역 팀킬이라 그러죠. 너도 죽어라. 나 근데 죽었으니까. 이제, 근데 막 이제 울면서 막 폭탄주를 말아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네. 마세요. 이거 편집하셔도 괜찮고. 안 돼, 근데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종범 오빠하고는 이제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네. 오빠가 혜진아 잠깐 일어나서 오빠 따라와봐 이러는 거예요. 왜지? 근데 한, 겁나게 시작했어. 한참 울고 있는데. 근데 그 술집에 이제 옆에 보면 이제 뭐 2, 3인이 앉는 방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오빠가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가 진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좀 불행 자랑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 너무 이렇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소연해도 들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 만나니까 막 계속 불행 자랑을 한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었어. 나 저렇게 힘들었어. 얘기를 했는데 오빠가 딱 앉더니 혜진아. 나 겁나. 나 뭐라 그랬지? 혜진아,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 동정하고 불쌍하게밖에 안 봐. 근데 네가 나중에 3년 뒤건 4년 뒤건 연재 다 하고 성공해서 그때 지금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렇게 잘 된 사람이 될 거야. 그땐 더 이상 사람들이 너를 동정하거나 불쌍하게 쳐다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 하소연을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진짜 머리에 총을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나는 응석을 부리고 있었구나. 사람들한테 응석을 부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 쟤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아, 진짜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겠구나. 날 더 작게 보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후로 다시 좀 정신 차리고 이약 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대화를 토대로 그 녹두전에 네. 되게 사람들이 아, 막 네, 맞아요. 네, 그 대사가 있어요. 녹두야. 예, 네, 예. 네. 네, 그 동주야. 그, 맞아. 맞아요. 그 대사가 이제 오빠가 저한테 해 줬던 말 베이스로 맞아, 맞아. 해서 대사를... 녹두가 동주한테 그 대사 해요. 네. 오물 안에서. 아, 네. 그거 쓰고 저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네. 쓰고서 이제 올라가고 나서 오빠가 해준 말 토대로 썼어요. 우와.
아 이렇게 들으니까 저 진짜 꼰대였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전 두 분 다 너무 대단한 게 거기서 그 혜진양 작가님도 충분히 어 저 꼰대 뭐야 그러면서 난 몰라 난 불행하단 말이야 이러 충분히 이럴 수 있었고 그리고 이종범 작가님도 아 그래 쟤 불행하네 하고 냅둘 수 있었는데 어쩜 이렇게 두 분이 잘 만나서 이렇게 서로의 시너지를 낼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보자로서 네. 말씀을 드리면 그때 그 작가 모임 그 게시판에서 서로 네. 이제 인사도 하고 그림도 올리고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작가님들 그림을 보고 약간 동경하게 됐던 그림들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고아라 작가의 그림 네. 그리고 혜진양 작가가 올렸던 그림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그림체 이전하고 이후 둘 다 걸쳐있는 때인데 저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림들을 막 올리셨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언제 또 이렇게 언제 한번 말을 걸어보고 친해져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기간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항상 되게 힘든 얘기를 많이 하셔서 나름대로 제 생각을 얘기한 건데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완전 꼰대인데요? 젊은 꼰대, 아니, 어린 꼰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주는 거죠. 혜진이. 그때 정말 그 어떤 위로보다는 뭐 위로보다 저한테는 그게 와닿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 자기 객관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네요. 아름답네요. 성찰할 수 있게 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오빠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그날 이후로 오늘이 처음일 거예요. 어? 아니야 한 번 정도 있었어 더. 아니야 오빠랑 얘기 이렇게 길게 해본 적 처음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다른 작가 모임에서 작가 지나가듯이 모임에서 지나가면서 뭐. 얘기했지 이렇게 1대1로 얘기한 건 그날 이후 처음이에요. 이야. 그래서 오늘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럼 8년 만이네요. 와 대단하시다. 네 저는 기억합니다. 그게 8년 전이었고요. 정확히 2007년 겨울이었을 거예요. 아, 이종범 작가님 야옹이 형님 맞네. 아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모든 작가님들이 야옹이 형님이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9년이 벌써 9년이 2007년 9월이면 10년 10년을 10년이에요. 와 시간 되게 빠르네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부터 이제 혜진양 작가님의 개인적인 팬이었다고 할 수 있죠. 아, 빨리 넘어가야겠다. 네,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녹음도 저희 녹음실을 지원해주고 있는 위즈덤하우스 미디어 그룹 그리고 저스툰 빨간 책방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저스툰 재밌게 보세요.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그때 얘기 나눴던 대로의 모양이 지금 나왔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다시 해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20대 초반에 힘들었던 얘기 지금은 녹두전을 끝낸 넘어갈까요? 그냥 지금 오늘 제가 이거 권혁주 작가님이 나와서 방송을 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무조건 이 얘기만 하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똑같이 지금 네. 힘든 네.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맞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요즘에는 좀 공황도 있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후배 작가님들을 만나거나 학생들을 뭐 중고등학교 진로 상담 수업을 나가긴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막 종봉 오빠처럼 해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종봉 오빠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 방송으로나마 좀 이렇게 힘든 친구들이 이 말 듣고 좀 아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감동적이야. 네. 오늘 장난 아닌데. 감동의 쓰나미처럼. 진정성이 네, 진짜 인터뷰가. 정말 진짜 필요한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진짜. 사실은 네. 실제로 그 작가님들이 경력이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고 좀 여기저기 치이거나 피곤하거나 하시면 네. 시간이 남아도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즐기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선뜻 나와주신다고 하셔서 약간 놀라긴 했어요. 지금 좀 개인의 시간을 즐겨도 되는 시간인데 나와주신다고 하셔서 아 또 친한 동료가 부탁한다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나오는구나 아, 미안하다 고마워 죽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아마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이 뭐 나이대랑 무관하게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고 계시다면 보내고 계시다면 힘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네, 분명히. 네.
그렇게 20대 중반, 초반이 지나가고 중반이 됩니다. 네. 여전히 만화가는 마음이 없었나요? 아, 그 만화가를 생각하게 된 거는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캐릭터 성 무너지고 막 이럴 때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 아, 그 중간 사이는 이미 네. 한 문장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 헤어지고 나서 네. 이제 너무 과한 추격 아니에요? 아니.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네네. 헤어지고 나서 네. 내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제가 네.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제가 다시 잡게 돼서 제가 을이 된 거예요. 아이고. 네. 아이고야. 제가 아이고야. 을이 돼서 그 남자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까 하다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웹툰의 형식의 만화를 그리게 된 거였죠.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있었던 일을 그리면 남자친구가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만화를 단 한 번도 그려본 적도 없고 네네. 그런 상황에 만화를 그려서 이제 뭐 데뷔 아닌 데뷔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좀 휘몰아쳤죠. 많이 안 좋은 일 겪고 나서 한번 해보니까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난 웹툰 작가 해야겠다라고 된 거였었죠. 이게 처음으로 원고를 그리는 계기가 네. 진짜 재밌을 정도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 네. 저는 이제 원고를 그렸던 경험이야 고등학교 때지만 네. 처음으로 단편을 완성해본 경험이 언제냐면 군대 가서 제대를 한 달 남기고 여친에게 채웠는데 오빠처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어. 제대가 한 달 남았어요. 그 아무도 아무것도 안 시켜요. 네. 그 시간은 많아요. 네. 근데 채웠잖아. 응응.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원고를 그렸던 게 네. 처음으로 단편 하나를 끝낸 경험이거든요. 널 붙잡고 싶은 만화인가요? 널 붙잡고 싶은 노래가 아니라.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아, 근데 혜진 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한 사람과의 일이 네. 계기가 됐고. 첫 작품은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웹툰 작가가 막상 되려고 하는데 좀 몰아친 것들이 있어요. 제 지금 와서 얘기를 하면 좀 힘든 네네. 일들이 많았어서 공모전에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정식으로 웹툰 작가 데뷔 준비에 들어갔고요. 네. 20대 중반 지나간 혜진 양은 그때만 해도 막 지금처럼 뭐 대학 만화 최강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작가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담당자한테 한번 네가 한 원고를 넣어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럴 용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공모전을 준비를 하는데 그 몰아치는 기간 동안 제가 거의 밤 백수처럼 있었어요. 그냥 매주 작업 같은 걸 해도 진짜 뭐 돈이 그렇게 되진 않았었고 그리고 공모전에 고등학교 때는 정말 당선이 잘 됐었는데 그때 돼서 공모전을 하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옛날 그 가닥이 있는데 근데 다 떨어지는 거야. 그 다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막 안 좋은 애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부모님도 아 제가 좀 하나 보다 했었는데 불안하시기 시작. 한 3-4년 동안 계속 안 좋은 일만 겪으니까 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였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막 해보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된 것들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버에서 공모전이 있길래 마지막으로 엄마나 공모전 나가볼게 하고서 그때 기억나요? 네 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이제 그때 마음을 접으신 거예요. 아 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뭐 요즘에야 뭐 작가님들은 많이 버신다고 하지만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한 해당 5만 원 받았고 맞아요. 어머 정말요? 네. 한 해당 5만 원에 세금까지 떼면 한 달에 17만 원 이 정도의 돈이었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알바도 아니고 편의점 알바보다 못 벌 때였죠. 그래서 그래서 부모님은 이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딱 네이버 공모전 결과가 나고 나서 그날 바로 투모로우 애니스타라고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에서 하는 공모전 공지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엄마 나 진짜 이거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이것도 안 되면 그냥 나 마트 알바 나갈게요. 나 그때 그 시기 기억나요. 정말 제가 제일 힘들어했었던 시기였어요. 그 공모전에 진짜 목숨을 걸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 정말 난 다시 이 직업으로 살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있었고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시는데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고 제가 부천에 있는 작업실에 입주를 할 때 즈음이었는데 아 오빠한테 그 내고서 오빠한테 그쵸 인사하러 그때 왔었죠. 나하고 혜진 양 작가하고 몇몇 작가님들이 진짜 치열하게 계속 문을 두드리는 몇 년의 기간이 있어요.
제가 닥터 프로스트 연재가 결정되는 시기 이전 이후에 다 같이 잘 되고 이런 시기였는데 가장 어두운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다 안 되고 있을 때 그때 투모로우 애니스트하고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벌어졌던 멋진 그 궤적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직전까지 진짜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데뷔하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네이버랑 다음밖에 없었고 저는 네이버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때 공모전에 제가 작품을 세 개를 들고 갔어요. 마감이 한 3주, 4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공간이, 공백이. 맞아요. 그때 이제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그리자. 그때 몇몇 작가님들이 그 전략으로 많이 갔었어요. 몇십 배로 힘들지만 공모전을 내거나 투고를 할 때 하나를 열심히 잘해서 내지 말고 아 여러 개를 세 개, 네 개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떨어지면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그 자리에서 쇼부를 치는 걸로 그 되게 많이들 고생했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3-4주 동안 원고 세 개를 해서 아이고 네, 대단하시다. 원고 세 개를 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출력을 해서 진흥원에 가서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출력을 이렇게 해서 내는데 엄청 두꺼웠어요. 한 동화정가만큼 두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내는데 담당 그쪽 이제 접수 담당자님이 몇 분이서 하신 거예요? 이러는데 저 혼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당자님이 정말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때 막 흘렸던 눈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미호 이야기가 거기에서 네. 투모로우 애니스타로 애니메이션화가 결정이 되죠. 네. 그때 그 작품이 미호 이야기였고. 네.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투모로우 애니스타 자체가 이제 애니메이션 파일럿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공모전이었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인기가 좋았었는지 정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인기 투표 1위를 해서 이제 파일럿 애니메이션까지 제작하는 시기까지 오는데 이게 진짜 사람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제가 미호 이야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연재가 너무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미호 이야기를 막상 연재 들어가고 나서 공황이 찾아오기 아이고. 시작했어요. 이 부분 되게 많은 작가님들이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분기점처럼 표시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지점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망생 분들은. 저도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좀만 더 좋았던 얘기 해요. 우리. 좀만 더. 미호 이야기 준비할 때 그 이전 기간이 좀 있긴 하지만 네. 그림체와 스타일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거는 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의 그 어떤 동양화 느낌의 선과 네. 되게 색은 또 동양화 같지 않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네. 다 더해지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옛날에 좋아하던 만화 모작하던 그림체가 합해져서 생겨난 그림체 이게 전 저의 그림체를 칭하는 표현인데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벽을 확 넘어가버린 네. 느낌으로 혜진양 작가의 그림체가 바뀌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SD만 그렸었어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캐릭터 디자이너가 목표니까 저는 SD만 무조건 그렸던 사람인데 처음 뭔지도 모르고 이제 웹툰이란 거를 그려봤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SD는 안 되는 거예요. SD로는 물론 이제 SD로도 충분하다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 SD에 담기에는 너무 안 어울렸어요. 저 미호 이야기 그 버건디 색의 진홍빛깔 네. 이야기를 SD에만 담기엔 아깝죠. 아깝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처음으로 거의 이제 좀 6등신, 7등신의 캐릭터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서 약간 변화가 확 네. 오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만들어낸 그림체가 미호 이야기였고, 그래서 미호 이야기 때 그림 보면은 되게 안정치가 않아요. 이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캐릭터 구별 잘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런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려본 적이 없어서 좀 차별을 주기가 네. 힘들었고 특히나 남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제가 남자를 거의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미호 이야기라는 작품이 어찌간 세 개 중에 하나의 당선이 됐고 이거에 어울리는 그림을 만들자 해서 진행됐던 게 미호 이야기 그림체였고 이제 그게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온 거였죠. 그랬군요. 전 사실 그림체가 변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예뻐요. 그래서 그림. 필요하면 하는군요. 아니, 필요하면 근데 필요하면 한다고 해도 자꾸 그리던 스타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제가 주로 그렇죠. 네, 저는 항상 긴 극화체만 그리다가 SD 캐릭터로 그려야 될 때가 오면 자꾸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자꾸 이거 다시 줄여주세요.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보다. 저도 어려워요 지금도. 보면 제 원고 보면 SD 컷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 제가 진짜 SD 컷은 한 3분 5분이면 그려요. 그치. 근데 이제 좀 작화가 찌려싼 부분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직도 녹두도 보면 지금 1화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림체가 안정 불안한 게 계속 보여요. 이제 요즘 한 올해 들어서 그나마 좀 이제 녹두 후반부 되면서 이제 좀 그림이 이제 드디어 좀 잡힌 느낌을 제가 받아요. 저도 그렇고 비슷하게 데뷔했던 작가님들 이제 10년을 바라보고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는데 다들 아직까지도 1화 그림이랑 뒤랑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그랬더니 태호 형이 윤태호 작가님이 그랬어요. 위생 1화 봤냐? 그림체 완전 다르거든요. 아 이게 있기 때랑도 다르고 엄청나게 오래 그린 분들도 그렇구나. 네 맞아요. 그냥 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연재가 시작되고 웹툰 작가가 됐어요. 미효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학 입시를 목표로 삼아서 중고등학교를 보내다가 수능이 끝나고 대학생이 되면 벌판에 서 있는 공포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주 많은 지망생들이 웹툰 작가가 되는 것을 바라보고 젊음을 태우다가 맞아요. 데뷔가 되는 순간 두려움 속에 휩싸입니다. 멘붕이 오죠. 그때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두 번째로 온 어둠인데 아 그때 쉽지 않을 텐데. 주체하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정말 힘들게 왔어요. 정말 데뷔를 하기 전까지 저는 제 주변 제 동료 동갑내기 작가들을 보면 정말 쉽게 쉬운 코스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들어온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힘들게 이쪽에 들어온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많이 꼬였죠. 네, 전 정말 많이, 스텝이 많이 꼬였죠. 꼬여서 온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정말 막 아, 내가 드디어 네이버에 들어왔어 막 이거에 대한 게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문제점을 전 이제 정확히 알아요. 저는 1화, 2화, 3화만 계속 그려왔어요. 끝을 내본 적이 없는 상태로 작가가 데뷔가 됐군요. 그러니까 그 한 해를 그 공 어렸을 때 공모전 했던 것처럼 한 해를 열심히 그려보는 경험만 해봤지 일주일에 1회 세이브하는 방법은 못 익힌 채로 들어갔다. 어머 이거 너무 유용한 이야기다.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우리 저를 제 경험을 들으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진짜 정말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는 다 짜고 갔어요. 스토리는 다 짜고 들어갔고 근데 그 지원 사업이 24회 완결이었던 것도 좀 문제가 컸어요. 24회 안에 이 이야기를 다 담아야 되는데 반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호흡을 나누는 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원고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 목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만큼인데 할 수 있는 거는 막 3분의 1, 3분의 2밖에 안 되고 그때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정작 데뷔가 되니까 내가 이럴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자괴감도 그러니까, 자괴감도 심했고 그리고 악플 관련된 것도 좀 저한테는 데미지가 컸어요. 그러니까 막 작가의 멘탈 관리는 전혀 없었던 시절이고요. 네 전혀 또 없었죠. 악플러들의 그 악행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보다 더 심했을 지금보다 때 훨씬 더 걸러지지 않는 칼춤 추듯이 악플을 달 때였고요. 거기다가 준비해야 될 상태로 데뷔를 하는 작가들이 거의 90%라고 봤고 준비된 작가가 어딨어. 그때는 그냥 다 생라이브였죠. 그 세 가지가 만나버리면 작가님들이 공황장애를 겪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황이 한번 오면은 이제 주체가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공황 있는 분들을 아실 거예요. 이제 패닉이 돼요. 패닉이 돼서 얼굴부터 발끝까지 새빨개지고 심장 소리가 귀까지 들리고 근데 너무 처참한 거죠. 내가 여기를 어떻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데뷔를 했는데 왜 이것밖에 못하지도 않는 막 사람들이 인물 구별도 안 된다 그러지 뭐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다 그러지 어떻게든 그래도 완결은 제대로 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완결을 그렇게 냈죠. 이를 악물고 하셨군요. 네, 완결을 냈는데 제가 봐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아 내가 다 짜놨던 이야기는 이만큼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10분의 1밖에 못했어요. 근데 또 그 상황에서 애니메이션 운 좋게 됐다는데 처음에 애니메이션 됐을 땐 초반에 애니메이션 결정이 돼서 되게 좋았는데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담당자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혜진아 너 올해 진짜 운수가 텄어. 너 애니메이션 제작된대. 근데 제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왜 하필 제 작품을요? 아, 그러니까 자괴감이 끝을 달릴 때군요. 자신감 완전 하락된. 네. 그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러고 나서 미호 이야기 끝나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 웹툰 다시는 안 하려고 했어요. 데뷔작을 끝낸 작가 중에 꽤 많은 동료 작가분들에게서 들었던 얘기예요. 네. 차기작을 내, 그러니까 데뷔작이 끝나고 차기작을 내는 그 중간 사이에 네. 내가 과연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은 마음에 웹툰을 첫 작품을 은퇴작으로 생각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네, 실제로. 맞아요. 그리고 네. 휴학했다가 데뷔했던 학생들이 사기작이 무서워서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사기작은 계속 안 되고 네, 그래서 굉장한 않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정말 말씀이. 큰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여기. 그래서 저는 일단 차기작에 대한 두려움보다 일단 공항의 두려움이 좀 굉장히 컸고요. 그렇죠. 미티 작가도 와가지고 그 얘기 한창 하고 갔어요. 정신과 진짜? 의사 만나는. 네. 미티 와가지고 정신과 의사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약 먹은 얘기도 하고 편하게. 네. 이제는 웹툰 작가님들이 워낙 많은 분들이 그걸로 힘드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처방받아서 그걸로 도움 얻고 하는 얘기도 편하게 하시니까 다행히. 그래서 공항 오고 나서 제가 택한 건 인터넷으로 최대한 멀어지는 직업을 찾자. 직업을 찾자 하는데 평생 만화만 그려온 친구가 뭘로 돈을 그렇게 벌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유치원 어린이 그런 미술학원에 네. 들어가게 돼요. 오. 그 미술학원에서 이제 하는데 나 이거 이 얘기 몰랐어. 잠깐만요. 많은 사람은 얼마 없어요. 미호 이야기 끝나고 난 얘기죠. 네. 끝나고 우와. 나서 근데 오래 못했어요. 한 2, 3개월 했는데 네. 이제 거기에 중학생이 한 명 이제 들어온 거예요. 네. 거기, 거기 원장 선생님이 그 애 한번 봐줘라. 만화를 그리고 싶어 한다. 네. 제가 이제 만화를 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를 가르쳐주다가 그 애가 한 두 번째 수업이었나 세 번째 수업이었나 근데 선생님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세요라는 질문 어. 되게 두껍게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네이버에서 미호 이야기 언제 했어? 이러는데 그 친구가 네이버 작가가 왜 이런 데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되게... 2012년 정도인가요? 2011년? 한참 연재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이렇게 뭔가 팍 맞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하고 앉아있냐는 얘기잖아요. 왜 여기서. 그랬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뭐라고 하지? 그래 내가 거기를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지금도 네이버 들어가기 힘들고 네이버 들어온 작가님들이 다 힘들게 들어왔었지만 저는 정말 지금도 그렇고 이 직업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어떻게 힘들게 온 자리인데 해서 이제 차기작을 넣는 작업을 들어가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미호 이야기를 정말 제대로 완결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 생각이었군요. 네, 어떻게 해서든 제대로 완결을 내야겠다. 근데 미호 그 한줌말망초 후기에도 써 있긴 한데 미호 이야기가 TV판 애니메이션까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미 죽어버린 애를 어떻게 살리냐. 감독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환생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그 환생 코드가 나와서 이제 거기에서 살을 붙이고 붙여서 이제 한줌물망초가 나온 거였죠. 네. 근데 한줌물망초가 네이버 담당자님한테 10번 넘게 까였어요. 그러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다. 담당자 누구였어요? 삐할게. 삐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나 그분 잘 아는데. 그분. 저 지금 제일 좋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담당자입니다. 철의 여인. 제가 알 사람은 알겠지. 그 담당자님이 님을 너무 무한 신뢰를 하는 이유가 10번을 까는 건 솔직히 그땐 정말 욕을 많이 했어요. 안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솔직히. 왜냐면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난 빨리 차기작이 들어갔어야 됐어요. 차기 들어왔는데 거의 딜레이 된 게 몇 개월 됐었을 거예요. 근데 난 X형. 나 X형한테 한 7번 8번 까이고 진짜. 그러다가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제 담당자님도 이제 이걸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네이버 본사로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사를 처음 찾아간 거예요. 본진으로 와라. 네. 찾아갔는데 담당자님 아직도 생생한 게 A4용지 딱 한 장 주시고 네네. 이렇게 1대1로 앉아가지고 작가님 1화부터 마지막까지 이 A4용지 하나로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네. 그런 강수를 둘만 한 사람이긴 해요. 네. 우와. 만화를 보는 눈이 정확하거든요. 저는 진짜 아무런 준비 안 하고 갔는데 이미 10번 수정하는 동안 머릿속에 다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고 2시간 동안 A4용지 하나 늘어서 A4용지 두 장으로 설명을 다 했어요. 연재하세요? 하긴 하겠는데 이건 정말 인기가 없을 거라는 걸 아셨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
하위권에 있을 거예요. 저 소리, 그러니까 공황이 너무 무서우니까. 네네네. 저 소리 소문 없이 연재하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아이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참 복잡한 말로 들렸을 텐데도. 그렇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작품이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그런 말을 하는 작가를 믿기는 어려울 거예요. 담당자 입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재가 들어갔다는 거니까. 진짜 자만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래서 한춤물망초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게 인기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진짜 신기하죠. 근데 이거 듣는 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읽을 수 있지만 웹툰 밖엔 그럴 게 없어. 근데 독자들은 혹은 대중은 너무너무 무서워. 이거 진짜로 겪을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웹툰을 그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봐줬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이랑 많은 사람 눈에 안 뜨이고 싶어라는 두려움이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마음 너무 이해해요. 네, 이거는 연재를 아직 못하신 분이나 준비 중이신 분들은 진짜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압니다. 네. 그래서 정말 초반에도 그렇고 한 줌 연재할 때 제 작화 보면요. 정말 끝내줘요. 그러니까 정말 부담이 없는 거예요. 네, 편하게 편하게. 볼 사람은 봐. 볼 사람은 보는데, 그러니까 좀 슬퍼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솔직히 막 한 줌도 다시 그리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커요. 너무 네. 아, 어떻게 보면 되게 자만스러운 마음이고 되게 지금 싸대기를 치고 싶은데 근데 그 정도로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연재는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보통은 그런 정도의 상태가 되면 웹툰을 관둡니다. 그런데 그걸 그리는 선택을 한 대신이라고 한다면 건방진 생각이라기보단 절박한 생각에 가깝죠. 네, 절박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절박했어요. 그럼요. 계속 일은 하고 싶은데 무서우니까. 이게 건방짐으로 읽힌다면 아직 연재 경험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절박함으로 읽힌다면 아마도 우리랑 비슷한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는 작가님일 거예요. 그래서 연재를 하면서 근데 저는 공황을 극복했어요. 아, 다행이네요. 아이고. 네, 네, 많이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좀 제 작품 보면 저 진짜 신기한 게 저 제가 서프라이즈도 혼자 못 봐요, 저는. 저 무서운 걸 아예 못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미호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호 이야기 때도 그렇고 한 줌 때도 그렇고 잔인한 장면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게 되게 무서운데 좀. 아니,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네. 색장난이에요. 색장난인데 그런 얘기 들어요. 어떻게 그런 색을 그렇게 썼어? 그러니까 약간 스릴러 느낌 확 나잖아요. 중간 중간. 되게 녹두산도. 공황 올 때 느낌. 아, 본인이 공황 증세가 올 때의 느낌. 네, 그걸 담았어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그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면서 그때 이제 인기가 없는데 정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게 진짜 드라마틱한 반전이었던 게 한 줌 물망초가 끝나고 나서. 네, 두 줌 땐 저도 정말 놀랐어요.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결국은 두 줌, 한 줌 물망초에서 다시 한번 또 마무리를 제대로 짓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이 되죠. 그게 그 한 줌을 제가 뭐 처음에는 인기 없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러지만 어쩔 수 없는 작가인 게 말이 그렇죠. 예. 진짜 꼴찌라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꼴찌라 하니까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초반엔 그랬지만 그리다 보니까 제 작품을 제가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 어쩔 수 없죠. 미호 이야기를 완성하는 느낌으로 하니까 애정이 정말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약간 캐릭터가 내 작품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름 부르잖아요. 아, 얘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죠. 이렇게 하면서 진짜 복선 정리도 계속하고 뭐 그림은 뭐 호불호가 있을지언정 정말 스토리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연재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사람들도 무섭고 독자들도 무서웠는데 정말 응원해주는 독자님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볼 재밌죠. 사람만 보는 웹툰이 되니까 악플이 없는 거예요. 와, 너무 다행이네요. 재밌어요. 네. 이 작품 때문에 공포감에 빠진 작가들이 작품을 계속 하면 그 작품이랑 그 캐릭터들 때문에 좀 구원을 받는 때가 있어요. 그죠? 네. 독자가 무서운데 내가 그렸던 작품이 나를 좀 구원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거기까지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와서 욕할 사람 안 볼 사람 안 오고 제대로 읽어줄 사람은 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청정구역이 또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단행본을 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단행본을 내고 싶은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네. 그림을 너무 날려서 그렸으니까 내가 힘들어서 날려서 그렸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다 그려야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근데 단행본이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이 안 돼요. 그렇죠. 정말 돈이 안 돼요. 돈이
돈이 안 되더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출판사도 잡기 어렵고 그래서. 출판사한테 제가 일부러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넣었어요. 와, 근데 아니. 워낙에 인기 없는 작품이니까 아예 답이 안 오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야 답메일 자체를 안, 한 군데서도 못 받았어요. 단행본 내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펀딩이었는 게 이거를 단행본을 제가 웹툰을 단행본을 새로 다시 그려서 펀딩하기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보였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훌땀 얘기를 정말 정성스럽게 그려서 흑백 인쇄를 하면 이렇게 부담이 안 돼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좀 괜찮으니까 해서 펀딩한 건데 처음 펀딩 목표 금액이 전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얼마가 모였냐면 그게 진짜 그때 화제가 됐었는데 궁금해요. 깜짝이야. 3천만 원 모이지 않았어요? 4천. 어머머. 아 넘었구나. 기억 저도 잘 안 나요. 300만 원을 걸었는데 1000%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네. 대박. 근데 그때가 우와. 크라우드 펀딩이 자리 잡기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때 그 만화를 받은 독자들은 다 돈을 냈어요. 대단하다. 그때 진짜 다 깜짝 놀랐죠. 예. 다들 놀라셨어요. 저 아직도 그 펀딩 페이지 퍼센티지 나오는 거 클릭해서 들어가고 돈 넣으려고 하다가 달성률 보고 소름이 쫙 돋았던 기억이 나요. 이야 대단하시다. 네. 그때 이제 그래서 펀딩 안 했어 나. 엄청난데? 이러면서 그때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때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그럴만하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졸업을 앞둔 청강대학생들이랑 얘기할 때 네. 자기 작품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막 펑펑 우는 학생들을 네. 만났을 맞아요. 때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뭐 그냥 듣기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한 명의 팬이 생기는 순간 많은 게 바뀐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한 명의 팬이 생기기 전까지는 진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막 그 팬, 네. 그 어떤 주변의 위로도 하나도 안 들려요. 맞아요. 정말 힘들 때 위로도 안 들리고 그리고 내가 막 마음을 고쳐먹어야지도 안 돼요. 그냥 묵묵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 진심을 알아주는 분들이 생기고 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다시 자존감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내가 이거 그리고 있는 이유가 저기에 등장했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미리 보기 캐시 딱 눌러주면 펀딩 후원 딱 눌러주면 만화를 그리는 이유가 띠링 하고 그쵸. 다시 활성화가 되죠. 그 전까지는 클릭 버튼이 있는데 눌려도 눌리지 않는 회색 버튼이에요. 근데 그 독자가 생기는 순간 액티베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클릭 가능한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이유가 탁 활성화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줌 끝나고 나서는 진짜 그동안 못 네. 받았던 보상을 다 받은 느낌이었던 게 딱 완결 나고 나서 그 담당자님께서 제가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있었는데 되게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했으니까 그때 카톡이 왔는데 사진이었는데 담당자님께서 그 A4용지 두 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때도 울음 포인트인데 지금도 눈물이 나요. 지금도 살짝 눈물이 그래서 한 줌 그렇게 담당자님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독자님도 감사하고서 이 일하기 정말 잘했다 포기 안 해서 잘했다 하고 이제 녹두를 기획하게 되고 녹두는 진짜 바로 통과 됐었죠. 너무 감동적이다. 그 작가는 담금질되는 존재잖아요. 작가가 띵 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찬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때리고 두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보통 작가들인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지금 그대로 그렇죠. 한 시간에 걸쳐서 쭉 풀어내 주셨어요. 징하죠. 징해요. 징하죠. 되게 즐거운 작업이긴 한데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도 표정은 되게 좋아요, 확실히. 저 옛날에 한참 오빠 만나고 모임 나갔을 땐 진짜 불안정 그 자체였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막 때려줄 수도 없고 막 되게 재밌는 게 그 당시에 그 혜진 양 작가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던 당시에 나도 지금 생각하면 가관이거든요. 그때 막 돈 없어가지고 데뷔 준비하고 뭐 그때인데 아까 진짜로 그 당시에 신인 작가들이나 그 지망생들이 정말 약간 비 맞은 유기견 느낌이었던 게 내가 죽겠는데 앞에 있는 동료한테 응원하면서 내가 힐링을 받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여 최근에 연재가 끝난 녹두전까지 왔습니다. 네. 아, 녹두전까지 끝내서 지금 그래서 이제 완결한 작품이 4개가 됐어요. 네. 한 줌 두 줌을 따로 치면 4개.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뭐 하나의 타이틀을 치면 3개지만 3개. 완결이라는 느낌으로 딱 마주한 게 4개가 됐어요. 네.
한 번도 작품을 끝내지 않은 채로 데뷔했을 때 느낀 공포감과 네 개의 엔딩을 본 지금 네. 어떤 게 제일 달라요? 자신감이겠죠. 자신감. 그러니까 공황이 진짜 많이 나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연재하면서 공황이 오더라도 아, 다 지나가. 저는 약은 안 먹었거든요. 진짜 빡세겠다 그럼. 네, 전 정신과 아, 네. 안 찾아갔어요. 약 처방을 안 받고 이겨내는 경우는 정말로 힘들긴 할 거예요. 되게 힘들었을 텐데 아무튼. 그 한 번 처방은 받았어요. 제가 실은 언제였지? 미호 끝나고 나서 한 줌 기획하기 전에 그 송원성 원장님 찾아갔었어요. 네. 네, 찾아. 제 장모님. 네. 네. 어... 그 저도 심리학 만화를 그리라고 했었던 거 오빠가 기억나시죠? 그게 심리학 만화를 제가 왜 그리고 싶었었냐면 그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네. 치료하는 만화를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문을 얻어야겠다 해서 찾아가서 난 참 좋은 컨셉이라 생각하는데 그 상담을 그러니까 취재를 하는 척하면서 상담을 받은 거죠.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약을 한 2회친가 3회친가 네. 지어주셨는데 공황이 올 때 하나를 먹어봤는데 네. 전 하나도 좋아지는 거 못 느꼈어요. 네, 그 사람마다 달라서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 결국에 아니 그리고 그때 성원성 원장님이 해주신 말이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게 진짜 전 제가 정신병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진짜 정신병이라면 죽고 싶은 욕구까지 안 왔으면 아직까지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리고 죽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송영석 선생님이 참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한테 일부러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주변에서 이렇게 강의를 보내거나 하지. 아무튼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해도 좋은 컨셉인데 그랬군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제일 달라진 점은 자신감. 네, 자신감이고 그리고 네 자신감인 것 같아요. 지금은 녹두는 연재하면서 솔직히 되게 즐거웠거든요. 꽤 보여요, 좀. 네, 네 좀 그러니까 처음으로 좀 즐기면서 연재를 한 것 같아요. 야, 만화가 10년 다 돼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즐기면서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누구는 되게 괴롭겠지만 어떤 분께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긴 합니다. 네. 막 저도 어렸을 때 막 이제 주변 오빠 작가들이랑 언니 작가들이 야 만화는 즐기면서 네가 제일 재밌어야 돼 이러는데 저는 하나도 안 즐거웠거든요. 신인 때는 되게 열받거든요 그 말 들으면. 네, 막 하나도 안 재밌고 고난이고 솔직히 말하면 돈 벌려고 계속 연재를 했고 저는 솔직히 한 줌 돌아올 때도 그 멘트도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은 이 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휴. 야 멀리까지 왔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럴 것도 하고 그러니까 예. 옛날 얘기하는 게 되게 많은 것들이 떠올라요. 정말 다른 경로로 각자 만화가가 되는데 지금까지의 롱터뷰를 쭉 가만히 돌아보면 저는 이제 작업할 때 틀어놓거든요. 내가 얼마나 그지같이 진행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한 10명 만나면 진짜로 10개의 경로가 다르다는 것 정도는 많이 드러나는데요. 작가가 되고 난 뒤에 겪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작가들끼리는 얼추 알고 있는 그 무대 뒤쪽의 핏빛 고통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가장 깊게 얘기를 네. 나눠본 것 같아요. 네. 보통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르죠. 그렇죠. 네. 다 그리고, 되면 화려한 줄 알죠. 네. 그리고 10년 차가 되셨고 그리고 완결한 작품들이 몇 작품 더 있고 완결될 때마다 이 감흥이 다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네, 스펙터클하고 굉장히 진짜 학생들한테 너무나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망생들에게. 가장 신나는 점은요. 네.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전부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만화가 되지 마가 아니라 네. 그런 걸 거쳐서 지금 되게 즐겁게 작업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가장 짜릿한 순간이에요. 네. 버텨봐도 좋을 만한 네. 이런 어떤 사례가 돼주시는 것 같아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힘드셨어서. 좀 더 네. 쉬운 길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도 좋지. 저는 진짜 생각해요. 쉬운 길로 가는 게 최고예요. 그냥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잘 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전 진짜 아닌 하지만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그런 길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맞아요. 거. 네.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살도 많이 찌고 건강도 엄청 안 좋아지고 성격도 많이 변하고 그러면서 차기작도 들어갈 거면서 그지? 우리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저는 나이 50까지 할 거예요. 아 인생 이마 계획 세웠군요. 뭡니까? 저요? 저는 이마. 일단 50까지 이 바닥에 계속 있으면 그래도 언젠가 대중의 코드랑 맞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작가들은 언제 뭘로 이것만 모를 뿐이지 네. 언젠가는 이란 말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래서요. 50대가 됐어요. 네.
뭐 남편을 됩니까? 만화가로 키워야죠 그때부터. 나는 이제 힘이 안 되니까. 아니 남편도 아... 원래 지금도 그래요. 자기는 은퇴하면은 사업 안 하고 만화가 있고. 네. 오... 남편분 저도 직접 만나뵌 적은 없지만 왠지 되게 친숙한 느낌인데 그분도 그림 잘 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업계시고 또. 남편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많이 아는 얘기인데 원래 남편이 우리 저희가 20살 때 만났거든요. 20살 때 만화가를 하겠대요. 그때 맨손도 없을 때. 그거, 그래서 그 얘기 만화로도 그렸잖아요. 네, 만화로도 그렸고 청첩장에도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그 만화가 된다고 해서 너 만화가면 굶어 죽으니까 취업 디자인이 잘 되니까 디자인과 대학을 가. 라고 회장이 얘기했대요. 네. 어머. 그리고 지금 만화가 됐어. 그러고 남편이 대학 합격하고 이제 디자인 쪽 대학 합격하고 군대 갔다 오니까 제가 만화가가 되니까. 어머. 네. 맞아. 뭐지? 이게 청첩장에 만화로 그려져 있어. 네. 그래서 남편이 지금도 혜진아 네가 펜을 놓기만하면 내가 그 펜을 줄 테니까 각오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협박해요. 아 차기작 하기 싫다 이러면은 그 펜 내가 잡는. 안돼, 넌 회사 다녀야 돼. 청첩장에 그 부분이 기억나요. 만화가가 되고 싶었던 디자이너와 디자인을 하고 했던 네. 만화가가 결혼합니다. 엇갈려왔던 운명으로 얘기를 하는데 50대 지나고 나서. 네. 좋죠. 만화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컨펌해주고, 맞아요. 콘티 봐주고, 네. 되게 좋겠다 그거. 재밌어요. 지금도 그래서 남편이 그 스토리 짤 때나 이럴 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저도 인생 2막 계획 참 요즘 많이 세우고 있는데 그 2막의 시작이 몇 살일지 모르겠는데 개도 키우시잖아요. 네, 우리 잔디. 저 아까 만나가지고 계획이 한창 했네. 저희 집 달리. 네. 저희 집은 잔디. 잔디, 달리. 그 둘 다 요크셔. 라인 맞네요. 요크셔고요. 요크셔인데 저쪽은 이제 그 클래식한 의미에서의 진짜 요크셔 같이 생겼어요. 풀코트 그 길고 이쁜 사진에 걸로. 나오는 요키 같은. 저희 집에 이렇게 달리는 요크셔인데 요크셔 같지 않은데. 일단 거대하고요. 어 그래요? 거대 요키예요. 요키 지금. 오빠 다리가 몇 킬로 나가요? 지금 이제 4킬로 좀 넘는데. 그럼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근데 요키 모임 가면 제일 커. 그렇죠. 저희 잔디가 2.3kg. 지금 4kg 좀 넘었어 또. 아씨 살쪄가지고 큰일 났네. 아무튼 그래서 한창 걔 보면 이제 그 또 혜진 양 작가의 일상을 얘기할 때 남편과 만화 말고 또 항상 얘기해야 되는 것이 이제 잔디. 잔디예요. 걔 네. 일단 반려인이시고요. 네. 동물을 사랑하시고. 네. 몇 살이죠 지금 잔디가? 지금 잔디가 8살 됐어요. 나이가 조금 있어요. 잔디가 몇 살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잔디 3개월 됐을 때. 아주 아기 때부터 와, 오래 키우셨다. 네. 네. 그래서 실은 그 강아지 웹툰도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안 했을 리가 없지. 그런 사람이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 잔디 이전에 꽃님이라는 요키를 키웠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인데 그 강아지가 사람으로 치면 이제 불치병 걸린 강아지였어요. 그래서 두 살 때부터 발병하기 시작해서 수두증이라는 병인데 발병을 해서 이제 안락사 하라고 했었는데 식구들이 절대 안 된다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건대부속 동물병원이 제일 큰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평생 다녔죠. 평생 다니는데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사람도 이제 간질 환자 있잖아요. 발작하는 그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언제 발작을 할지 몰라요. 그치. 이제 거품 물고 전신 마비되고 뭐 오줌똥 그냥 다 나오고 근데 이게 뭐 하루에 많게는 10번도 넘게 하고 그 세월을 12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병 걸린 강아지치곤 정말 장수. 진짜 오래 산 거죠. 한 강아지였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완전 안절부절에 항상 집에 한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게 간지 발작이 올 때마다 언제 숨이 막혀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막상 그 발작이 일어나면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심지어 잘못 만져도 안 돼요. 그쵸. 안아줄 수도 없고. 물리고. 물 수도 없어요. 그냥 전신 마비예요.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아, 진짜요? 어떻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거나 그럴 때.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숨이 막혀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주변에 부딪힐 것들 치워주고. 네. 이렇게 부딪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언제 엎어 확 하고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애를 12년 키우고서 보내고 나서 우울증이 진짜 심하게 왔었어요. 그럴만하죠. 그 한 주물망초라는 제목도 꽃님이 때문에 지은 거였고 꽃님이 뿌려준 자리에다가 이제 물망초를 심으면서 제가 한 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잔디 데려오고 했던 거라서 아 이걸 그래도 어떻게 데려오셨네요 그 뒤에. 보통은 거기에서 맞아요. 용기를 못 내거든요. 못 데려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헛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네네. 그 데리고 온 계기도 되게
좀 드라마틱했어요. 그러니까 안 데리고 오려고 하더라도 계속 그 강아지 많이 갈 때 있는 카페 이름 뭐지? 강사모? 강사모에 가면서 가정 입양견을 이왕 데려오면 데려오고 싶어서 계속 검색, 계속 봤어요. 요키 잘했네. 얘기를 보는데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오는데 잔디는 진짜 어땠냐면요. 한 3개월 동안 계속 봤죠. 봤는데 보자마자 꽃님이 같은 거예요. 꽃님이도 다 유키였어요? 네. 그래서 그 입양한다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본 그 애가 벌써 입양이 완료가 됐대요. 아이고.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처음 통화하는 사람인데 제가 울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애를 보냈는데 저희 애랑 너무 닮은 것 같아서 꼭 데려오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한테 이제 입양하기로 한 분한테도 환불을 해서 저한테 아이고, 보내신 대단하시다. 거였어요. 근데 이게 또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한테 서로 마음을 아니까.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제 아내가 아내도 이제 유기견 센터에서 스텝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스토리 이게 이제 먹기는 무조건 가슴을 때려주는 스토리예요. 떠나보냈고 네. 너무 닮았다. 이거 다 알거든 사실 그 마음을. 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하러 가면 모두가 달려옵니다. 놀자고. 그때 가장 구석에서 제일 안 오는 애. 그리고 입양 잘 안 되는 애. 보통 이제 애교 떨고 귀엽고 해서 입양 잘 되고 이런 애 있을 때 끝까지 입양 안 될 것 같은 애. 그리고 나이도 많다고 구조하는 데서 얘기했으니까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데려왔더니만 갑자기 의사가 얘 지금 한 살도 안 됐는데요. 어머! 이빨을 잘못 본 거야. 구조할 때. 그런데 이제 또 와서 이게 같이 살면서 한 1년 지났더니 갑자기 미견이 돼가지고 확 달라지거든요. 와, 네. 얼굴이 점점 예뻐지더라고요. 사진 봤죠. 네, 계속 보고 있어요. 되게 표정 좋아졌죠. 엄청 좋아요. 애들이 네. 표정이 다 있어서 사랑받는 개가 되고 있어요. 야, 다행이네요. 그럼 이 개새끼는 나한테만 막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개와 함께 사는 작가들은 한 번쯤 또 개 얘기, 동물 얘기 그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넣을 때 늙은 개와 어린 고양이가 아 그래 초작가가 초작가님 네. 그러면서 그 작품도 또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캔슬되고 그 다음에 또 넣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네이버에서는 제가 그런 생활툰 쪽으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쉽지 않죠 또 제가 좀 약하다는 걸 맞아요. 알아서 안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작가마다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잘 맞고 잘하고 요거랑 떠나가지고 그 매체에서 되게 자기를 나름대로 작가를 보는 눈이 또 있어요 전 존중하고요 저는 근데 유기견 보호센터를 네. 배경으로 한 네. 만화를 너무 그리고 싶었어요. 마음이 재밌겠어요. 너무 아파 생각만 해도. 네. 그 공간을 박아놓고 벌어지는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떠나보낸 사람, 데려오는 사람, 구조하는 게 떠나가는 게. 근데 너무 슬프겠다. 생각해보니.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슬픈 정서가 있을 것 네. 같은데 잠깐 취재를 좀 하다가 지금 스탑됐는데 언젠간 한번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동물 너무 못 그려가지고. 전 동물농장도 솔직히 잘 못 보거든요.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네. 보호센터 저도 그 자원봉사를 나갈까 하다가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자 아내는 열심히 나가서 물려오고 뭐 이렇게 파사풍주사 맞고 그러고 오는데 물리고 이런 건 상관없는데 두고 오자 그러니까 네. 물리는 건 뭔 상관이에요? 뭐 죽는 것도 아닌데 근데 진짜 아프더라고 근데 아프죠. 근데 그냥 너무 저는 근데 한동안 못할 겁니다. 아내가 제가 동물 그리는 걸 너무 못 그린다 그래가지고 동물 그리기 되게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저 그래서 펫 다이어리 그릴 때 제나 작가님 그림 보고 항상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 것만 그리고 생략을 했는데 동물 같냐? 나는 진짜 거지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 파블로프 파블로프 그릴 때마다 아내가 옆에서 편집장 지시를 해요. 파블로프. 네,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무튼간에 네. 동물 얘기도 그려보고 싶다. 자. 녹두전까지 완결을 한 얘기까지 지금 되게 네. 길게 얘기한 것 같지만 더 할 얘기는 많았어요. 그렇죠. 앞으로의 계획 조금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 차기작을 좀 빨리 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가 녹두 연재하면서 오른쪽 어깨에 석회가 좀 크게 잡아서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수술하면 어깨를 열어야 되는데 병원에서 그거는 정말 권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열면은 이제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하면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거랑 좀 다름이 없어서 근데 일단은 좀 쉬면서 재활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번에 녹두 연재하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고. 이제 진통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살도 찌고 몸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차기 시작한 다음에 저는 아이를 가질 생각인데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올해 말쯤에는 차기작 제안서를 넣었는데 내년엔 연재 들어가야죠. 그래도 좀 쉬다가. 네, 전 작년 2월에부터 쉬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담당자님 죄송합니다. 빨리 연재를 들어가고 싶어요. 네. 빨리 가고 싶어요. 쉬어보니까 좋은데 기질상 오래 못 쉬겠죠? 미칠 것 같아요. 다 보인다. 실은 어제도 네. 차기작 할 거 텍스트.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막 집에서 창고 정리하다가 이제 네. 남편 자는데 한 새벽 1시 된 거예요. 근데 아 이대로 자는 건 죄책감이 들고 이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 이거 재밌겠다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보고 싶어요. 작가들이란 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빨리 들어가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빨리 하세요. 점점 늦어지네. 저도 그러니까요. 이게 보고 싶단 말이에요. 진짜 3개월 쉬어야지 이러면 1년 쉬고 1년 쉬어야지 이러면 3년 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이번에 더 괴로운 게 자의와 약 약간 무관한 이유들 때문에 길어지는 휴재여가지고 너무 괴롭습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계속 들어오라고 하는데요. 취재 관련해서 자의와 무관하게 자꾸 엎어지는 게 많아서 아 미치겠어요 이럴 때 진짜. 아무튼간에 제 넋두리를 하면 안 되죠.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길게 했는데 여기 우리 그 청강대학교 학생께서 참관을 하고 오셔서 네.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네. 뭐 질문도 받을까요? 그래요, 간단하게 짧게 뭐몇 개만 네. 자기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때 너무 뜬금없이 자기 소개. 아, 네, 지금 청강대 2학년 재학생인 만화책 작가 학생이고요. 네. 질문 제가 한줌물망초를 연재 당시 때 봤는데 아, 그때가 맞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는 사실 막 인터넷에 막 무서운 만화가 있다 막 이랬어요. 사이코패스 만화라고 검색을 뜨고. 네, 그래가지고 저 그때 한 중학교 2학년 그때쯤이니까 되게 재밌겠다 해가지고 봤는데 오히려 봤을 때는 되게 그런 무서운 부분도 되게 좋았지만 그런 약간 연애 심리 같은 감정선이 네. 너무 좋았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나누리를 네. 정말 좋아했어요. 아,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좋아했는데 혹시 작가님께서는 한중물망초가 사랑받았던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어려운 질문이다. 넌 나 왜 사랑하냐. 자기 작품을 객관화해야 되네요. 여보는 내 어디가 좋아?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다 좋아. 제가 생각했던 거랑 되게 좀 다르게 흘러간 게요. 네. 저는 한중물망초 되게 애절한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래도 되게 무서웠다는 반응에 저는 네네네. 좀 신기한 게 많아요. 으스스한 부분을 많이 느낀다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으스스하고 어디서 무서웠지라는 느낌. 왜냐하면 네네. 이제 좀 악역으로 나온 도깨비도 굉장히 귀엽게 생겼고 잔인한 장면도 없고 한데 왜 무서웠을까? 좀 심리적으로 째이는 것 때문에 무서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글쎄요 왜 좋아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냥 제가 재미있었으니까 독자님들도 재밌지 않았을까요? 근데 굉장히 그 작품들을 보면요 네. 캐릭터들 간에 네. 이렇게 심리 조절이나 밀당 같은 거를 네. 정말 공감 있게 잘하세요. 그리고 이런 녹두전에서도 이 작품이 무서울 거라고 전혀 생각 안 하는데 이런 심리적인 면에서 아까 본인의 심지탄. 어려움이 예, 그 딱 드러나는 이런 색깔 조절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어떤 색채적으로나 아니면은 네. 표현적으로나 연출적으로나 굉장히 그 이야기의 개연성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큼 표현을 네.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 아까 홍단지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특정한 종류의 감정 표현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애틋함 같은 건 정말 잘 네, 진짜. 근데 애틋함은 사실 만화 그릴 때 제대로 표현되면 사실 독자 입장에서 죽겠거든요. 막 녹두 좀 보다가 네. 끝까지 안 되는 줄 알고 녹두랑 동주랑 안 되는 줄 알고 계속 아 이러시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녹두는 처음부터 그냥 행복한 이야기였어요. 네. 행복한 이야기로 가자였었기 때문에 되게 해피엔딩으로 당연히 내야지 했는데 모든 독자분들이 마지막까지 막 이 작가님이 이렇게 끝낼 사람이 아니야 네, 막 이러시더라고요. 미친 줄 알았어요. 좀 그거에 희열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네. 정말 끝까지 이걸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스크롤을. 그래서 아무튼 한줌물망초를 읽어주셨다고 하니까 전 너무 감사한 게 한줌물망초 진짜 독자가 적었어요 오빠 정말 적어서 라이브로 읽어주셨다는 거에 되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해미 홍해미 학생 이름 말해도 네, 되나? 네네. 근데 이 학생이 네.
그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작품들 제가 들었던 것들이 하나같이 좁고 깊은 독자를 거느리는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충성도가 높은 작품들. 예. 그리고요? 또 사실은? 아, 그 질문 따로 드릴 거는 또 약간 그 왜 무서웠는지 궁금하셨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간략화되어 있는 그런 그림에서도 약간 좀 그런 코드를 더 잘 잡으셔가지고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도깨비 같은 경우도 표정이 거의 없는데 그냥 네. 키키키만 적어도 네네. 무섭거든요. 그냥 이렇게 웃고 있는데 키키키키 엄청 많고 해가지고 이런 그런 게 되게 무서웠고 그리고 근데 되게 캐릭터들이 단순화되어 있는데도 약간 표정 같은 게 되게 살아있고 해가지고 네. 되게 좋았어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좀 그리면서 약간 만화 그리면서 좀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쵸. 혹시 좀 좋아하는 표정 같은 거나 애들 울 때가 제일 재밌어요. 울 때가요? 애들 울고 절규하고 네. 막 그럴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감정선 나올 때가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런 감정선이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결국에 그리게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약간 그 자기도 모르게 힘들어가고 잘 그려지게 되는 어떤 씬, 장면 그런 것들이 작가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막 아, 이 장면은 꼭 정말 그리고 싶어 막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맞아. 그게 한줌 때는 기루가 그 주인공 여자애가 죽는 씬을 정말 제대로 그리고 싶었고 녹두 때는 이제 원래는 동주가 죽는 거였거든요. 처음 때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자살방에서 죽는 장 죽고 이제 다른 한 캐릭터가 와서 절규하는 씬을 너무 그리고 싶었어요. 안 돼, 처음부터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가 제일 시너지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만으로도 싫어요. 저도 각 시즌의 마지막 화의 마지막 컷 몇 컷. 슬 그리려고 1년 넘게 연재. 그렇죠. 네. 제일 그리고 싶은 장면을 그리기 위해서 재미 없는 부분을 참는. 이게 반대가 되면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면 하일권 작가 있잖아요. 네. 일권이는 제일 그리고 싶은 컷이 1화 끝에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2화부터 죽겠는 거죠. 아 진짜요? 2화 하나 뭐 이런 나온대요. 그래서 본인도 되게 힘들다. 뭐 아 하셨어요. 그렇구나. 네. 네, 또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네. 저 시간 많아요, 백수예요. 이 두 분이 바쁘실까 봐. 괜찮습니다. 되게 한줌물망초나 미호 이야기를 보면 네. 그 캐릭터들의 시선이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의 시선으로 이렇게 네네. 만화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혹시 그렇게 그리면서 좀 힘든 부분이 없었는지 궁금해요. 다양한 캐릭터의 시선으로 보면서 네. 힘든 부분. 그게 제 작품을 보면 1화는 누구 시점, 2화는 누구 시점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지사지라는 말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만화가 아니라 무슨 평상시 생활에서 친구들이나 사람들이랑 겪을 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하면은 다 상대방이 이해가 되거든요.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죠. 네. 그래서 작품 할 때도 그 역지사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요. 아. 한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움직이면 그것만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걔네 왜 그랬을까? 쟤 나쁜 애네 하는데 그 캐릭터 시점으로 다시 돌려서 보면 그 캐릭터가 이해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독자분들이 느낀 재미는 그거 같아요. 얘가 그러니까 녹두전에서도 처음에는 동주라는 캐릭터가 화수라는 캐릭터랑 이제 충돌이 있었어서 동주가 너무 불쌍해요. 화수가 진짜 나쁜 애 같은데 마지막에 화수 시점으로 그걸 제가 다시 풀었어요. 그게 좀 제 성격적인 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상시 사고방식을 좀 하는 편이라서 질문을 뒤집네요. 네. 다양한 시점으로 바라보면서 그리는 게 그리면서 어렵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지만 어려워하지 않으시는 본인이, 것 같아요. 네. 작가 본인이 사람들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그런 시점인 거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독자분들한테 죄송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루즈해질 때도 있고요. 왜냐면 이미 아는 내용을 또 다른 시선으로 보니까 굉장히 루즈할 수 있어요. 루즈할 수도 있고 캐릭터가 갑자기 시선이 바뀌어서 진행이 되면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그러니까 연재 중에는 읽을 때도 굉장히 불편한 만화가 되는 거죠. 작가랑 스텝만 맞아주면 사실은 알고 있던 사건을 다른 앵글로 보는 그 시점의 네. 변화는 사실 되게 희열을 줄 수도 있는 저는 재미라서. 한꺼번에 몰아봐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도 그런 종류의 전개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옛날부터 그런 거 좋아했어요. 단편 상 하면은 상은 A 시점, 그러니까 하는 저도 B 시점.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워낙 그런 거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도 만화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아이디어 콘티 짜는 게 제일 재밌는데 그렇죠. 어떤 그냥 뭐 작업하실 때 되게 지루한 부분이나 아니면 좋은 부분을 좀 알려주실 수 있는
지루하고 좋은. 네, 작업할. 연재는 항상 지루하고. 완결하면 항상 좋고, 연재 들어갈 때 항상 좋고. 그쵸. 근데 짤 때가 재밌긴 하죠. 짤 때가 확실히 재밌죠. 녹두 짤 때도 진짜 재밌었어요. 제일 지루한 공정 무슨 공정이에요? 저요? 후반 아니다 펜터치 할 때 펜터치? 펜터치하고 어시 넘기고 아 어시가 없어요. 어시는 없는데 그 친구하고 품앗이를 해요. 아 네. 네 친구랑 품앗이 친구한테 넘겨서 친구가 주면 이제 그 후반 작업하면 네. 완전 기계적인 작업이잖아요. 근데 또 하다가 이제 또 완성된 거 보면은 막 좋을 그치. 때도 있고. 그 지루한 공정 할 때 뭐 어떤 거 걸어놓고 하세요? 저요? 저는 매번 바뀌는데 막 천성의 네티 걸어놓을 때도 있고 아. TV 예능 드라마 근데 그러면서 생긴 단점이 저 영화관에서 영화를 못 봐요. 뭔지 알죠? 뭔지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영상을 이렇게 집중해서 본다는 행위를 네. 굉장히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울 필요가 없는데 맞아요. 굉장히 시간이 아까워요. 네. 이제는 왜냐하면 그거를 봐버리면 내가 모니터로 원고할 때 틀어놓은 영상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맞아.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안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팟캐스트를 듣거나 풍월량 풍월량이나 배틀그라운드 그 실황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그때도 서프라이즈는 남편 있을 때만 들어요. 대충 질문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얘기하건대 지금 질문을 해주신 이름 괜찮아요? 네. 네, 청관대학교 홍혜미 작가의 작품을 제가 봤는데 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었어요. 어떤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에 대해서 저는 이 정도로 좀 가슴을 울리는 작품을 처음 봤는데 개인적으로 다들 좀 기억하셨다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홍혜미라는 작가를 만나실 수도. 맞아요. 정말 귀엽게 그림도 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릴 네네. 게 있는데요. 그 녹두전.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네. 끝내버리려고 했네. 네. 네. 녹두전을 보다가 그 CGN이 계속 좀 이렇게 나뉘어졌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딱 나오면서 아, 예 네. 작가 코멘트에 이제 메모하시면서 보셔야 합니다 이런 네. 멘트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더 흥미진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맨 처음부터 제가 처음에 이렇게 보기 시작했을 때는 그냥 가볍게 정말 트렌디한 사극이구나라고 했는데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딱 들어가면서 무게감이 갑자기 딱 네네. 들어가기 시작하고 뭔가 더 개연성이 막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 작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진중하게 무게추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원래 역사에 관심이 있으셨나 하고 봤는데 후기에는 역사에 관심이 없으셨다고 그래서 아니 뭐지? 이러면서 더 놀랐어요. 다들 현대문은 거의 안 그랬잖아요. 거의 되게 그 네, 그러니까 전설 한복에서 네. 나오고 뭐 민담 이런 거에 네. 어떤 기반을 두고 어떤 네. 뿌리는 분명히 뭔가에 바탕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트렌디하게 이야기화하는 방식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미호 때는 제가 꿈으로 꿨던 얘기를 그냥 그렸던 거고 한줌 때는 이제 미호 이야기에서 그 도깨비로 나왔던 캐릭터가 네. 스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한 게 스님이 나오는 구전 동화 뭐가 있는지 다 찾아보자. 이야. 왜냐하면 네. 네. 그래서 그 스님이 나오는 고전 동화를 찾다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복합해서 한 거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미호 이야기를 잘 끝내기 위해서 그거를 이용을 한 거였고 녹두전은 안동에 이제 후기도 써있지만 네. 안동에서 딱 그걸 들었는데 이렇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이거 재밌겠는데 하면서 왕의 남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왕의 남자도 공개를 한 줄 나왔다고 그래서 네. 이걸 한번 해보자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광해군으로 진짜 해봐라 하는데 왜냐면 역사 지식도 없고 좀 공부를 해봤는데 내가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 욕이나 먹고 네. 왜냐면 역사 정말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몸만 조금만 틀려도 막 지적 들어오고 네. 하니까 그래서 그 중학교 국사 선생님한테도 가서 상담도 해보고 하는데 하지마 이러고 근데 해보고 싶어서 이제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스토리가 나오게 됐고 녹두 처음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도 되게 웃긴 게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남자를 못 그려요. 네네네. 그래서 광해군이 아들이 있었는데 도망 다닐 텐데 어떻게 도망 다니면 좋을까? 여장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장 중에서
과부 행세로 지내면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아~ 근데 과부가 제일 잘 숨을 수 있는 곳은 위리를 찰나처럼 과부촌이 아닐까? 근데 과부촌이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남자 나오는 건 싫고 그러면 과부들이랑 기생들이랑 친하면 그림 좀 나오네? 그러면 과부촌에 들어가서 숨어 살다가 기생 여자애랑 연애하는 얘기를 그리자. 아, 애초부터 그게 기획이 있었던 네, 거네요? 처음 아이디어가 그거였어요. 아~ 그거를 핵심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사실을 넣은 거였는데 이제 역사적 사실이랑 그 캐릭터 조합이랑 같이 짜다가 초반에는 이게 강해군의 아들이라는 걸 녹두를 먼저 녹두가 강해군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면 독자들이 도망갈 것 같았어요. 네, 네, 네.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독자들이 도망가기 전에 캐릭터들한테 먼저 정을 만들어야겠다. 네, 맞아. 네, 그래서 캐릭터에 먼저 정을 주게 한 다음에 일단 정 주면 끝이거든요. 맞아.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볼 사람들은 보게 돼. 맞아. 마음으로 그때서부터는 이제 한줌 때도 사람들이 이제 다 쓰면서 봤다고 하니까 네. 그래 이번에도 한번 열심히 써보세요. 저도 이름이 좀 헷갈렸거든요. 네. 실물 인물을 하니까 막 정윤저 정윤모 누가 형이었지 또 헷갈리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저도 후반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초반부를 밑밥을 깔았던 거였던 작업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왕좌의 게임 볼 때는 뭐 가문들 가게도 이런 거 붙여놓고 보니까 정말로 정이 들어버리면 적으면서 봅니다. 아 이게 저는 근데 기획서부터 이게 그렇게 돼 있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참 이러 보면 그 말씀하셨던 그 안동에 갔다 오고 이렇게 그 지역의 어떤 콘텐츠를 접하게 되는 그런 모임들 그 제가 작업실로 있는 그 한국말 향상진흥원 거기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맞죠.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 저처럼 안 가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갔다 작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그 창의 샤워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그런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꽤 많습니다. 소재 때문에 좀 이것저것 찾으시는 분들은요, 뭐 한국만화 영상진흥원, 한국 콘텐츠 진흥원, 뭐 이런 쪽에 많이 공지를 보시면 지원 받아서 같이 가서 밥도 먹고 구경도 하고, 이야 좋다. 예, 얘기도 듣고 그런 기회들이 왕왕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요. 최대한 그냥 뭐 아이디어 안 떠오를 때는 많이 돌아다니시고 듣고 하다 보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여 홍란지 선생님의 질문까지 소화하면서 저희는 장장 2시간 정도에 걸친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즐거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즐겁고 너무 먹먹한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듣다가 저도 막 울컥울컥하더라고요. 저 지금 살짝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이럴까봐 제가 나오는 걸 꺼려했는데 너무 성격상 돌려 말하는 것도 잘 못하고 근데 굉장히 차분하게 조곤조곤 얘기를 해주시니까 맞아요. 이 방송은, 진정성도 느껴지고 방송은 진짜 잘 나왔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얘기를 자기 얘기로 해주셨다는 믿음이 들고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녹음 어떠셨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다 말씀을 해버리셨네. 어땠어요? 오늘 청관 학생? 아,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좋았던 작가님의 이런 얘기도 들으니까 야, 너 되게 팬 같다. 설레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듣고 하니까 저한테도 제가 지금 학생이기도 하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학생 말고 아주 많은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고요. 다시 한번 놀아야 되는데 나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다시 만나서 얘기하니까 너무 반갑고 즐겁네요. 감사했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하지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웹툰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중공의 웹툰스쿨의 작가 인터뷰 롱터뷰였고요. 오늘은 녹두전을 갓 완결하시면서 아주 많은 루트를 지나서 결국 여기까지 오신 혜진양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 지금까지 진행의 웹툰 작가 이중공이었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혜진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